그게야 컴온.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자, 지금 직장인들을 위한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해볼 텐데요. 자, 초저녁에 좀 한숨 잤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이라고 할까요? 그냥 매매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실전 아니고요. 모의 투자 할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방송 같이 참여하신 분들, 특히 크루드오일 전사들을 제가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라이딩 그리고 기영님은 크루드오일 전사가 되고 싶어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들어오셨고, 그리고 떠오르는 영건 레이첼이, 영건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 필요 없다, 많은 분 필요 없고, 요새 자꾸 저도 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채팅방 인원에 대한 불만을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애증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그죠? 누가 하라고 하진 않았습니다만, 하루 온종일 뭐가 주된 직업인지 알기 힘들 정도로 최근에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별로 안 따라오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됐고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좀 흔들리기 때문에 처음으로 인버스 들어갔습니다. 인버스가 맞는지 인펄스가 맞는지, 라이딩아 영화 한번 올려봐봐. 그래서 크게 심하게 밀리지는 않을 거라고 했고, 크게 심하게는 밀리지 않았으나 한번 출렁거릴 수 있는 아래 도치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고, 그것도 맞춰냈고, 저항권에서 수도하는 것도 맞춰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 근데 너무 강하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외국인이 이제 수급이 최근에 계속 매수세 들어오는데, 그죠? 내일 정도부터 만약에 주춤하면서 약간 하루 이틀 쉬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인버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이거는 이제 레버리지가 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자, 여기서 들어가고 눌림목 다시 추가 매수하고, 자, 여기까지 처질 수 있으나, 여기까지 처진다는 것은 시장이 한 번 더 랠리한다는 거죠. 조금 더. 그러나 이거는 만약에 좀 더 처져도 이건 쉽게 던지진 않을 겁니다. 왜? 해칭 역할 해주기 위해서 시장 올라가면 나머지 포트폴리오 축소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앞전 방송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적당히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만약 시장이 조정하면 된다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일단 해칭 용도로라도 들어간다. 할 줄은 알아야죠. 인버스. 너무 버스 한 개 영화 맞네. 자,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나 오히려 쪄 빠지네. 야, 오늘 SK이노베이션 잘 던졌다. 야, 일단 처지고 있습니다. 자, 인버스 가능성 없지 않아요. 포트폴리오 100% 들고 가다가 인버스 20%에서 30%, 현물 10% 정도 상당폭 다 차익실현 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 우리 채팅방 인원만 있을지 아니면 또 새로운 분 계실지 모르니까 추석 책과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자, 요즘 재미있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게, 닥터K가 경남 양산에 사는데 바로 옆에 한 2km도 안 떨어지는 쪽에 또 새로운 채팅방 인원이 들어오셨어요. 대개 친구 생겼다. 이제 오늘 시간 괜찮아요 하고 이제 한번 자주 연락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윤기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반갑고요. 케빈님도 반갑습니다. 케빈님도 본인 소개 메일 저한테 좀 보내주면 좋겠어요. 뭐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성함도 잘 모르겠고, 그죠? 저는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름 전부 다 외우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여타 채팅방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인데 이름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죠? 객관적으로 반갑습니다. 자, 채팅방 같이 하고 싶으시면 다 초대합니다. 이제 다 초대하고 이제 걸러내는 걸로 영원히 가는 거 아니고요. 먼저 선초대, 그죠? 후팽. 팽이란 맞습니까? 팽당한 수 생겨요. 왜? 열정적이지 못하면 팽당한 겁니다. 아, 웃겨. 팽이라니까 너무 웃겨. 야, 근데 아침에 이제 너무 좋아서 그런 거거든. 사자마자 막, 대우조선, 그죠? 사자마자 5% 6% 막 날라가고, 최고는 8%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럼 전일 사자마자 갔으니까 9% 이상 올라간 것 같은데, 야. 그러니까 봤습니까? 예야 이렇게 나오는 건데 저는 이게 주식이 그냥 뭐 재테크라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저를 죽이러 오고 전쟁터라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오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이제 젠틀하게 내지는 조금 더 죽여가면서 그죠?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아, 너무 경박스럽더라고. 아까 들어보니까 봤습니까? 예, 뭐 좋아가 하는 건데 자제할게요 이제. 자, 모의 투자입니다. 모의 투자 중 여기 딱 적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라이딩이하고 우리 이 전사들 제가 꼭 성공시키고 싶은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고 순수한 순정을 가지고 닥터케이를 따르기 때문에. 같이 트레이닝합니다. 제가 원래 그 히딩크도 그렇고 선수 시절에 큰 두각 못 나타냈다가도 그죠? 지도자로 두각 나타내는 경우 있어요. 조만간에 지금 이제 창이가 전화 왔어 아까 그거 뭐고 1박 2일 1박 2일 하기 위한 지금 하나콘도 바다가 보이는 하나콘도 지금 예약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두개 잡기로 했는데 몇번 온지 볼게 나중에. 됐고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음악 잔잔하게 틀어놓고 그래 다 던졌지 않습니까?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다 던졌어요 먹고 셀트리온도 던졌어요. 왜? 내일 토해내기 싫어서 적당히 먹었으면 됐죠. 그죠? 조금 손절한 거. 손절? 하나 정도. 그죠? 그것도 오스템 임플란트 뭐 손절해봤자 얼마였습니까? 찔끔. 그냥 비중 축소. 그죠? 내가 아까 영화. 아까 내가 내 방송 모니터링 해보니까 좀 경박스럽더라.
지금 뭐 하는가 하면 가습기 우리 딸 둘째 딸한테 아이폰 눈탱이 맞고 가습기 하나 AS 그 뭐야 상품으로 받았는데 그거 색깔 바뀌는 거 지금 보고 있다. 가습기가 있어서 좀 좋나? 코가 좀 덜 막힌 것 같기도 하고. 자, 라이디, are you ready? 레이첼이, are you ready? 준비됐나? 한 30분 쳐다봐야 돼, 원래. 그리고 적당히 먹고 나올 거예요. 야, 밑으로 때 처진다. 요거 쉽게 이제 여기 60일 못 넘어가고 요 아, 장을 받고 있다 이거죠. 요거 지금 밑으로 깨려고 폼 잡는데 아 요거 따라가기 진짜 애매한데 여기서 딱 받쳐놨지 일단. 여기 저점 깼단 말이지. 말한다고 요걸 못 봤단 말이지. 어떻게 될지 고마워. 아, 이거 지금 따라가기 약간 애매하거든. 지금 하방 볼 거예요, 하방. 요 창욱, 요 마법. 아, 좀 애매해. 아, 이거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씨.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붙 따라갔습니다, 일단. 모르겠어요. 일단 좀 늦었는데 올라타면 추가할 요량하고 일단 따라갔습니다. 이게 하방으로 쫓아가는 게 맞아. 말 안 하고 아까 펴자마자 봤으면 탁 바로 쫓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등 나와도 풋 때릴까요? 반등 나와도 이렇게 올라와도 때릴 겁니다. 밑으로 여기 5-2 깨질 때 풋 때리는 게 좀 맞았어. 근데 일단 추가 하나 더 추가. 매도 체결되었습니다. 20만원 벌면 땡 합니다. 20만원. 자 라이딩아, 그날 3월 15일날 기본 20만 1당이고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25만원 벌어가지고 예 쳐진다.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25만원 벌어가지고 5만원 맥주 사먹자. 네, 회비 받을 건데 모의하면 캐시백 없고 실전했는데 깨지면 내가 회비해서 좀 환불 좀 해줄게. 그 확정 안 지었다. 확정 안 지었다. 회비 넣고 왔는데 실전했는데 깨져가면 메시지 문이 그렇잖아. 생각해볼게. 나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먹으면 없어. 환불 없어. 인간적이지 않냐? 야.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가볍게 일단 챙기고 자 올라타면 밑으로 또 때립니다. 풋 때릴 거예요. 풋 하방. 세율 낮엔 시큰 뭐했는데 바빴나? 내가 어저께 그만큼 대우조선 해양 좀 사라고 세율 날 떠나지마 하면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섰으면 그냥 7-8% 그냥 먹는데 참 세율아. 자 잠깐 보고 계세요. 저 커피 한 잔만 타올게요.
야, 밑으로 또 쳐지네, 씨. 얼음 타고 왔더니, 하방 맞았어, 그러니까. 왜? 여기 봐봐. 여기 꼬꾸라진데 맞거든. 자, 재훈님도 반갑고요. 재훈님도 시간 나면 양산 한번 오세요. 핵 인사가 되고 싶으면. 바로 옆이잖아. 그죠? 세우라 직장인 20일 기법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해. 적당히 사놓고. 와, 너무 빨리 던졌어. 일단 걸고 끝나는 건데. 잠깐 낮밤 까꿀로 빼기 2 하니까 맞던데 지금 아침 9시? 오. 재성님도 반갑고요. 이러다 보면 나중에 하루 종일 최고 많이 이야기한 사람이 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나중에 보면 되게 서로 정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 보는데도 처음 본 거 안 같아. 목소리 오래된 친구 같아. 나중에 보면 야간 선물 라이딩이와 레이첼을 크루드 전사로 만들기 위한 오일 트레이딩 과정 여러분들은 무료로 보고 계십니다. 이거 다 돈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돈 받고 하는 겁니다, 원래. 근데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무료가 아니겠지만. 그죠? 머리 좋다고. 한번 말한 거 잘 안 잊어버려, 그러니까. 차스턴, 맞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캐롤라이나 이렇게 한 것도 맞나 모르겠다만 남부 힙합이 넬리 맞는 것 같은데 배울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선물 옵션을 13년 넘게 했어요. 주식은 제대로 한 건 몇 년 안 돼요. 옵션을 되게 오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으로 승부를 계속 그렸기 때문에 시장 판단이 제법 잘 맞아요. 맨날 뭐 호구처럼 사면 무조건 깨진 게 아니라니까요. 잘하다가 한 번 덜커덕 해가지고 깡통쳐. 한 번 덜커덕 하고 깡통 찼지. 뭐 사는 쪽쪽 해가지고 끝난 거. 이거 낙폭 과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콜.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스트레이트 너무 밀려서 한번 쑥 반등 넣은 거 먹으러 갑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성공. 체결되었습니다. 성공. 이제 4만 원 남았어요. 20만 원 벌기. 16만 원. 닥터케이가 이렇게 스캘퍼이기도 하지만 이게 뭐 인벌스하고 비슷하다고. 많이 푹 빠져가지고 툭 들어올리잖아 지금. 이런 비슷한 상황이거든 약간. 아이씨 좀 더 들어가도 되는데 사실 많이 먹어야 좋나 뭐. 아 근데 좀 아깝다 야. 들고 가야 되는데 이거 봐 스트레이트 빠졌기 때문에 파동이라는 게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왔다가 하락 추세일 때는 세게 까지고 찔끔 반등하고 세게 까지고 찔끔 반등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추석 책과 함께 3번 눌러 예이야. 하락 추세는 세게 빠지고 바운드는 찔끔 또 세게 빠지고 바운드는 찔끔 상승 추세는 강하게 반등하고 적당히 조정받고 강하게 상승하고 적당히 조정받고 그게 상승 추세. 그런데 그러다 대놓고 자꾸 빠지고 있는데 엎어치려고 자꾸 손절 여기에 매수 들어가가지고 빠지고 있는데 여기 자꾸 물타기 물타기 하면 되겠냐고요. 작살납니다. 추세대로 해야 돼요. 스크래퍼든 뭐든 간에 다 추세. 이 잽싸게 팔아서 그렇지 안 파니까 막 대번 예를 들면 아깝긴 해도 대번 밑으로 쳐질러 폼 잡는다니까. 하락 추세가 힘이 세다니까요.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이게 고급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누가 모르냐 싶죠. 실전에서 안 돼요. 그걸 제가 트레이닝 시켜드린다니까. 같이 야 라이딩아 뭐 들고 있어 이랬을 때 물려있습니다 콜로 죽을래? 하면서 옆에서 트레이닝 시켜준다고요. 하락 추세인데 죽을라고 지금? 이러면서 옆에 있으면 골프채로 몇 대 맞아가면서 라이딩이 힘도 없어 보이는데 한 대만 맞아도 쓰러질 것 같은데 트레이너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 옆에도 누가 하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저 크게 하거든요. 원래 20개가 심하겠어. 20개 아니면 한 팀이 얼마인 줄 알아요? 20만원이에요. 그냥 200만원, 300만원 왔다갔다 해요. 그냥 하루에 돈 1000만원 왔다갔다 한다고요. 그러면 자재를 비교적 잘하다가 한번 휘청할 때 그때 깨지는 거예요. 끝내주는 트레이더들도 기관 외국인 트레이더들도 감독하는 매니저는 따로 있습니다. 야 라이딩아 너 오늘 컨디션 안 좋냐? 얼마 깨졌냐? 지금 한 10% 깨졌습니다. 적당해, 적당히 해라, 적당히. 응? 오늘 컨디션 안 좋아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옆에서 하다가 이제 손실이 딱 컷되는 구간 오면 뭐 안 시킵니다. 기관 트레이더들. 당일, 손실 폭 있어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물며 그런 기관 투자자들도 외국인 투자자들 엄청난 트레이닝 받은 그런 사람들도 그러는데 일반인은 오죽하겠습니까? 이 봐봐. 안 던져서 금방 그 자리에 왔거든. 그냥 짧게 띵 먹고 나오는 겁니다. 그냥 욕심 안 부리고 역추세니까. 내일 상승 추세인 줄 판단 가능할까요? 내일 상승 보단 조정받기 쉬우니까 인버스 들어갔겠죠. 이거 안 쉬워. 근데 해내면 레이첼이 정도는 트레이닝 하면 할 수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농담 아니고 라이딩은 아직까지 매매를 잘 못 봤어. 왜냐면 바빠가지고 지금 못 하잖아 낮에는. 근데 녹화 또 온 거 봤거든. 제법 나 하는 거를 카피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으니까 되게 삽질은 안 하겠지. 근데 경험이 아직까지 별로 없으니까 쉽게 현금 실제 매매해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그날 3월 15일은 방 두 개 잡아보겠다고 아까 창희가 이야기하던데 몇 명 안 오면 뭐 병이하고 라이딩이는 거의 올게 거의 확실시 되고 레이첼이하고 허니 고고가 오면 방 두 개 굳이 안 오면 세 명인데 뭐 방 두 개 할 거 뭐 있냐 방 한 개 그냥. 저 같으면 바로 앞에서 그룹으로 1대 그룹으로 몇명 안되는데 바로 가르쳐주겠다 하면 만사 다 제끼고 옵니다. 진짜로 안 가르쳐줘서 문제지 가르쳐주겠다 옆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잡아주겠다 하는데 무료는 아닙니다. 회비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100만원을 받겠습니까 뭐 얼마를 받겠습니까. 적당하니 회비 있고 하면 안 해줘서 그렇지 해주면 무조건 올텐데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회비가 아까운 건지 시간이 없는 건지 전 답답할 거 없어요. 전 답답할 거 없습니다.
우리 방 유병이 있는데 서병이님이 들어오셨네. 신소 제가 52거든요 그냥 형처럼 편하게 신소 야오 이렇게 말 편하게 해도 될까요? 아니면 안돼 며칠 본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꼬박꼬박 높임말 써 이러면 높임말 쓸게요. 전 저보다 낮으면 웬만하면 편안하게 말 편안하게 해요 그냥. 띠동갑은 돼 보이던데. Yes sir. Yeah. My bro. 이제 브로우가 되는 거지. 잠깐만 여기 뭐 때문에 끊었는지 모르겠는데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렇게 딱 꺼놨네. 여기서 일단 수돗했어요. 지지권이란 거지. 이게 희한해요. 닥터K 방송 남지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닥터K가 가장 강점 중에 하나가 지지 저항 잡아내는 거예요. 여기가 강력한 지지선이네. 일단 수돗했습니다. 일단 한 번 정도 수돗해. 일단 왜 손 꺼놓은지 옆으로 가보니까 지지가 그게 있다고 일단 수돗했습니다. 올라가네. 아 요거 약 이것도 단타. 매수 주문이 체결,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소탐 되실 텐데 뭔가면 여기 지지권인가 알고 있으니까 일단 때렸어. 이거 손절 걸었어요. 길게 안 들고 가 그냥 돈 10만 먹고 땡 그냥. 센소 야오 골프 프로라면 프로 골퍼란 말이야 아니면. 한국처럼 골프 지도해주는 그냥 골프 프로다 얻은 거다 좀 알려줘 그러면. 인버스 아무거나 사면 안 될 것 같고요 거래량이 좀 있는 거 사면 되는데 일단 제가 신소가 농담 비슷하게 해도 되려나 모르겠다 좀 물려있는 코덱스 선물 200 인버스 그거 지금 관심있게 보고 있고 실제로 샀어요. 저는 실제로 안 사봤기 때문에 파생상품 투자 신청만 하면 된답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저라고 모든 거 다 해봤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냥 선물 옵션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해외 선물만 치중했기 때문에 지금 옵션의 성수나 이런 거 잘 몰라요. 솔직히 좀 바뀌었기 때문에 아 그거야 전화 한 통 해가지고 한 틱당 얼마 한 계약당 얼마 예를 들면 인버스는 뭐 정해지가 있지만 그거 모르는 거 그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냥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면 되는 거고 매매의 기법이 더 중요하다. 아 이거 좀 까불었는데 솔직히 이게 지지권이라 싶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조금 거시기에요 사실은. 코덱스 200 선물 코덱스 200 인버스 선물 2X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겠지. 2배 레버리지를 가진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거래량 좀 있고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래서 코덱스가 아까 낮에 한 거 보니까 삼성증권에서 운용이라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고 타이거가 미래에셋에서 운용하는 거다 그렇게 우리 팀원들이 이야기 해줬어요. 아이씨 뭐 다 까진다. 첫 번째 룰 손절은 무조건 건다. 라이딩 복창 레이첼 복창 손절은 무조건 건다. 자동으로 20틱 나도 겁니다. 일단 이거 바다닥 거리기 때문에 손절 로스컷 딱 당하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더라도 건다. 이거부터 첫 번째 연습. 안 그러면 착살나. 안 돼. 그거 알지. 코덱스 레버리지. 여기서 연습이 돼 있는데 낮에는 장난이죠. 선수급들을 다 여기를 거쳐갔습니다. 이 변동성을 보다가 낮에 보면
여러분들 깜짝 놀래는 바이로메드의 갑자기 떡락 그런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갑니다. 맨날 보기 때문에 불 씌워보면 눈 튀어나와요. 수요일날 재고 발표할 때 Since so young 본인이 인버스를 걸었다는 거는 시장 이거 좀 까불었어. 그러니까 로스쿨 당했다 야. 오 잠깐 이거 올라갔다. 취소.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왜냐면 올라갈 수 있어. 이거 양봉 쓰잖아. 여기까지 일단 노려봅니다. 좀 더 뺐어. 대놓은 거 이게 지지권이란 어느 정도 그게 없으면 이거 못하는 거야. 지지 저항의 중요성을 지금 일단 보고 계십니다. 안 틀려. 일단 또 맞춰낼 것 같아. 30까지 정도 노려볼게요. 이번에는 빠질 수도 있는데. 아 숙면 부족하죠. 요새는 그래도 자다가 좀 덜 깨는 편이. 아씨 또 밀리네. 자다가 좀 덜 깨는 편인데 옛날에는 예민해가지고 계속 깨. 한 시간마다 깨요. 핸드폰 옆에 딱 놔놓고. 이제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안 할랍니다. 그리고 낮에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시험 가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그죠? 조만간에 유료 전환해요. 왜냐하면 무료는 무료대로 할 거고 지금 정도의 무료 퀄리티를 유료방에서 보여드리고 현재 무료방은 적당한 정도 그냥 큰 시장 흐름 정도 그러다가 종목 하나 넣으면 같이 하는 정도. 무료를 너무 오래 했어요. 제가 2년 했습니다. 2년 시험 가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도로실 해놓고 약 안 팔고요. 나중에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유료할 겁니다. 여러분들 같이 하실 분 같이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딱 하지. 무료로 모셔놓고 거기서 뭐 얄팍하게 잘해줄게 해라 이런 말 안 합니다. 쪽팔리게. 어느 유료방 가도 저처럼 해준 사람 잘 못 봤을 겁니다. 그냥 막 실세 없이 실시간으로 날라옵니다. 그냥 다다다다.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실시간 생방송으로 전환해버리면 지금 그렇게 해버리면 저도 좀 그렇고 여러분들도 비용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고 싶지 않고요. 그냥 채팅방 유료 채팅방으로 전환할 때 적당하니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생방송은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하나 챙기고 일단은 어느 정도 챙겼습니다. 지금 자 장대 양봉 하락 낙폭 과대에 따른 장대 양봉 하나 딱 쓰면 일단 쫓아갑니다. 일단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드릴 만큼 드릴 거예요. 고급 기술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했다 라이딩아. 난 1등 했다. 라이딩 너는. 그래 이제 뭐가 걸리는가 하면 아니 좀 하고는 싶은데 투자금 규모도 좀 적고 내지는 내가 직장인인데 이렇게 걸린 사람 있을 거예요. 자 그냥 영어 학원 다닌다 생각하고 주식 학원 다닌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셔라. 한번 해보셔라. 그렇게 저는 강조드립니다. 영원히 직장인 할 거냐? 나도 밤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된 거는 낮에 하는 주식이니까 이제 시장이 태어나고 있어요. 희한하게 닥터K도 운세가 좀 트일련지 시장이 이제 전환하는 시점입니다. 돈 좀 벌 수 있는 시간이 설 오고 있어요. 만약에 상승장으로 싹 돌아선다면 회비 우스운 거예요. 회비 몇천만 원만 자금 있어도 그죠? 본인들이 삽질해가지고 깨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깨질 자신 있으면 상관없지만 트레이너가 필요 없는데, 와,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적어도 닥터K 정도의 트레이너가 옆에 있으면 나한테 투자에 도움 되겠다 생각하면 같이 하면 되는 거야. 딴 말 딱 필요 없습니다. 세 배짜리 인버스도 있다고. 자, 영민님 최고 싫어하는 말 죄송합니다. 싫어요. 아, 이제 들어왔습니다. 딱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뭐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지 압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긍정, 긍정, 무조건 긍정. 총달랑 since so young 교회가 막 하듯이 총달랑. 이건 내가 말했던 라이딩이가 원하던 어떻게 그 심리적으로 빨리 그걸 찾죠? 그거와 관련된 겁니다. 저는 이게 신호에 제 머리에다가 입력하는 거 할 수 있다. 부정적인 말 씻습니다. 우린 할 수 있어요 하면서 무엇이게 딸랑하고 무엇이게다가 딸랑딸랑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의 방법을 찾으십시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딱밤 이렇게 하든지 그러면 바로 딱 무아 지경에 딱 돌입하면서 내 무엇이게다가 딱 바로 할 수 있다 딱 이렇게. 닥터K 명상 방송도 있어요. 라이딩이 맨날 든답니다. 이거 봐봐. 아까 좀 전에 욕심 부린다고 요거 살짝 올라가는 거 끝까지 들고 가겠다 욕심 부르시면 바로 또 깨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유료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무료 하시고 싶으시면 들어오십시오. 얄팍하게 장사하는 거 아니다. 같이 하고 싶으시면 메일 주소 남기십시오. 그리고 퀄리티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영민님 무료인데 들으면 하더라 안 하더라 한글로 좀 남겨주십시오. 무료인데 이렇게 해준 사람이 없어요. 미쳤어요. 유료도 이렇게 안 해줘요. 왜냐하면 핵심 필살기 다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미천 떨어져요. 미천. 왜 지금 무료방인 사람들 시큰둥한 줄 알아요? 벌써 저하고 6개월 이상인 사람들 많거든요. 알만큼 알겠다 이거죠. 아니면 개인 사정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알만 할 것 같거든. 왜냐면 제가 전부 다 이야기해줘 버렸거든요. 전부 다 이야기해줘 버렸다고. 주변에 유료 전문가들 있습니다. 형님 제발 이야기 그렇게 해주지 마세요. 왜? 그거 다 이야기해줘 버리면 전부 다 아는 건데요. 괜찮다고 다 이야기해준다고. 지금도 물론 일부러 말고 아직도 있어요. 라이딩아 레이첼아 이야기해줄 거 천지로 더 있다. 20년 동안 공부했다. 만나가 이제 몇 개월 됐냐? 반년도 안 됐는데. 응? 왜 투머치 토큰지 압니까? 그만큼 해줄게. 경험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멀었어요. 특히 옵션 대박은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100배짜리 막 터져요. 210배짜리 받지 않습니까 라이딩아. 뭐 그죠? 만기 전날 베팅합니다. 그냥 그런 거 다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이 아니다 생각해야 된다고. 키아누 야오. 남들 생각 안 할 때 때려야 돼. 갑자기 시장이 조금 거시기 할 수도 있잖아. 땡긴다? 이거 땡긴다? 죽는 척하다 땡긴다. 일단 콜.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거 안 되는데. 뭐냐면 한기빼 안 했는데 사자마자 또 먹는다. 이거 잠깐만. 야.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좀 쫄았어. 그냥. 이거 아래로 확 달길래 따라 들어갔는데 밑에 쳐지면 안 되는데 손절을 해야지. 그럼 이게 자동으로 계속 연계돼야 되는데 한 번 하고 나면 자꾸 풀려가지고. 아 잠깐만 구사. 아 쫄았어 약간.
일단 빼.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왜 이거 한번 슉슉 당기면 여기까지 갈수 있거든. 요 밑에 뭐또 있네. 아까 꺼낸 거거든. 지지권이 스트레이트로 빠졌기 때문에 한번 반등 넣고 쳐지지 않을까? 그거 양봉 땡기다 음봉 떨어지면 풋 도로 때릴 건데, 하방으로 때릴 건데, 그걸 잡아 땡겼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할까 싶어서 지금 반등 노리고 지금 상방 때린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정석은 아닙니다. 이격이 크죠. 이격이 크잖아. 5일과 20일간에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고 낙폭 잡음 있을 때 들어간 건데 함부로 하는 건 아니다. 근데 여기 앞전에 아까 지지권이다.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20일 지지권 정도 지지하는지 여부. 일봉에 여기 20일에 지지권이니까 여기 지지 않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크게 깨져봤자 이 스트레이트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100틱 넘게 빠졌어요. 52.990에서 자 51.90 왔으니까 100틱 빠졌어. 그럼 반등 좀한 30틱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52.30까지는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다. 20틱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번엔 조루처럼 짧게 말고 길게 한번 들고 가볼까? 이제 너무 흥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야, 창우가 나중에 회비 아까워하지 말고, 응? 형 옆에 쭉 있어봐, 응? 있어봐, 응? 중간중간에 회비 안 아깝게 만들어 줄 테니까 배운다 생각하고 있어봐, 응? 언제까지나 무료 급식소, 응? 애들하고 있을 순 없잖아. 일당, 제1당은 좀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봐, 양봉 서잖아. 잘안 틀려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19 돌파하면 여기 갑니다. 30. 일단 한 쪼라서 하나 매도 딱 주문이 던지고. 접수되어 매도 주문이 챙겨갑니다. 체결되었습니다. 뭐, 필요 없어요. 챙겨갑니다, 무조건. 와, 두 가면 가는 거지. 그죠? 챙기고 갑니다, 챙기고. 안 틀려. 제가 최근에 조금 전략을 바꾼 게 그겁니다. 매도 주문이 희망이 없으면 체결되었습니다. 챙겨갑니다, 그냥. 올라가냐? 다시 딱 기다렸다. 올라오면 이제 때립니다. 풋으로. 여기 올라오면 원래 추세도 때립니다. 너 안에 있을 때는 핸드폰 가지고 있긴 있는데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냐? 아니면 애들 조질 때는 조진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계속 어쨌든 몸에는 가지고 있냐? 핸드폰 조금 오스템 임플란트 하듯이 하면 돼. 지금 들어갔는데 창욱이 뭐 들어갔지 이번에? 세유리한테 세유라 데우스선 사할 때 창욱이 니가 그거 영희가 해놓은 것처럼 창욱 이렇게 해놨던지 아니면 뭐사 이러면 사 자체를 걸어놓으면 되잖아. 너한테 연락 오게 모든 거다 받으려면 정신 없으면 꼭딱 봤다가 이제 좀더 세분화해 좀 되지. 내가 미리 이야기를 해줘. 직장인들이 들어가면 곤란하다는 걸 미리 이야기해 주잖아. 이거는 단타 위주로 해야 되고 다 이야기해 준다. 직장인들은 조금 레인지 벌려 가지고 20일 기법 쓰라고 이렇게 다 이야기해 주잖아. 원래는 반입 금지. 됐어, 그러면. 그냥 인버스, 그냥 적당히 들고 가. 한 번은 처진다야. 뭐 주가가 뭐 끝도 없이 가냐? 한 번은 처진다고 살짝. 그러면, 끝도 없이 가면 주식으로 사가 먹으면 돼. 약간 해칭이라고, 약간 해칭. 이제 해칭도 겸해가 들어간다.
물량 많이 실어 들어가는 사람들, 특히 몇 억씩 하는 사람들 반드시 인버스 약간 긁고 들어가야 돼요. 들고 선물 매도 때리고 들어가든지 풋옵션 좀 들고 가든지 해야 되는데 인버스 정도 하면 돼. 풋옵션 너무 바다닥 그리기 때문에 안 돼. 풋옵션은 지를 때만 딱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교육이든 뭐든 다 받아 놓으세요. 풋옵션 다음에 진짜 눈티노기 한번 먹을 날 있습니다. 제가 은인처럼 생각되는 날 있을 겁니다. 다음에 제가 옵션 경험 상당히 많아요. 아무나 말해줄 수 없는 거 많이 알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혹독하게 트레이닝 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깡통 안 차게 만들고 많은 경험 이루어 나갈 때, 많은 경험 할 때 옆에서 딱 조언 잘해줄 거예요. 그러면서 몇 년 동안 다져지고 나면 어느 정도 됩니다. 어느 정도 된다고요. 그러면 완전 전업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그건 좀 부담스러우니까 낮에 적당히 하고 밤에 이거 하면 돼요. 크루드 오일. 영희님 지금 이제 시험 공부한다고 아마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참 그것도 참 내가 참 그렇지 않고 고맙잖아.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데 그래도 뭐라 하는지 한마디라도 그래도 듣고 싶어서 틀어놓고 아마 공부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한다잖아. 라디오처럼 틀어놓는다. 죄를 뿌리는 거 아니지만 만약에 시험 쳐가지고 떨어지면 전업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다. 레체라 진짜다. 너 정도면 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진짜. 좀 아쉽지 그게 수익권에서 대응이 안 돼가지고. 나도 종목을 너무 많이 퍼뜨려 놓다 보니까 컨트롤 하긴 컨트롤 하는데 뭐고 SK이노베이션 조금 한 타임 놓쳤어. 그러니까 위에서 쳐질 때 그러니까 알아서 대응들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공부해 놓고 레이첼이처럼 SDI 좀 많이 쳐집니다. 좀 끊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내가 딱 보니까 다시 사 들어가. 말 안 해도 알아서 다시 사 들어갔어. 그런 식으로 공부가 돼 있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말 못 해주잖아. 아 이거 많이 쳐지는데 말 안 해주네. 딴 거 보고 있는가 보다. 알아서 적당히 끊어 나가고 이게 자율성이 자율 대응이 있어야 돼. 원래 지금은 제가 너무 A부터 G까지 Z 아니죠. 여기 신소가 지금 본토 사람이기 때문에 발음 잘해야 돼. G 아니고 또 G 맞지? A부터 G까지 내가 다 해드리고 있는데 그게 너무 몸에 배이면 안 돼요. 또 알아서 착착착 끊어 나갈 줄도 알고. 제 얘기만 바로 기가 막혀.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채팅방 인원들한테 지금 대안이 되고 있어. 나도 물론 이제 실전 가동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께 돈 안 받고 무료로 하고 있지만 실전 유료방처럼 지금 실전 가동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는 애는 채팅방 유료만 지금 3개 하고 있어. 3개. 그럼 3개를 내가 날리는 것처럼 날리겠니? 그냥 여기서 매수, 여기 매도, 손절가 여기. 끝! 끝! 나처럼 지금 지금 상황이 어떻고 어디가 빠지면 안 되고 동그라미 일일이 쳐주고 그 다음 또 한 5분 있다가 또 날려주고 안 한다고. 여기 인버스 오늘 매수가 자 52.11부터 52레인지 안에서 매수 가능. 손절은 51.80 이하 손절. 목표치 52.40. 2차 목표치 52.80. 끝! 끝이라고 끝. 누가 그래 날려주나? 안 날려줘 그렇게. 돈 받고도 그래 안 날려준다니까. 커피 카피 빵. 밴드 같으면 음악 하십니까? 음악 하시면 바로 채팅방 초대합니다. 닥터K 뮤지션 특혜.
다른 걸 왜 몰라요? 다른 것도 종목도 잘 가는데. 지수 그러면 잘 맞춥니까? 종목도 잘 맞춰요. 좀 겸손해야 됩니까? 딱 아침 먹으려고 커피빵 준비했는데. 재밌어. 다우 알아가죠? 우리는 인버스 가져갔다니까. 종목 다 축소하고 차익 실현 다 하고. 왜? 시장 하락 타이밍에 들어왔다니까. 하락 타이밍에. 내일 그냥 만약에 개발해가지고 푹 빠져가지고 이거 코덱스 200 인버스가 갑자기 플러스 붕 나있으면 신소가 지금 눈이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이야 진짜 죽이네. 그 전에는 어? 주식 실컷 100% 들어가더니 이날 다 던지라고 거의 종목 어? 10% 이내로 다 축소시키고 뭔가 다 챙겨내더니 인버스 딱 하더니 우와 밑에 빠지네 하면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질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인버스 사는지 이유 다 있습니다. 심심해서 겐또 때린 거 아니에요. 겐또 때린 거 아니에요. 여기 저항권입니다. 한번 쉬어갈 타이밍 됐어요. 쭉 스트레이트 한번 쉬지도 안 하고 올랐는데. 양봉 세 개 다음에는 좀 조정받을 수 있다고요. 다 팁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자 2000명 돌파 기념 서울 강연회 하겠습니다. 자, 청사함 해야죠. 농담이고요. 2월 16일날 토요일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모르는 분 계실 수 있으니까 기회는 드려야죠. 알려드릴. 그죠? 신도림역 가온 대회의실 선착순 45명인데 12명 차 있습니다. 자리 이제 몇 자리 안 남았어요. 그죠? 강의료 있습니다. 딴 데 무료하던데 거기 가가 듣는 거에 곱하기 100배 이상의 퀄리티 드릴 수 있다. 거기 그런 데하고 무료하고 비교를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리뭉실한 시황 몇 개 이야기해주고 종목 몇 개 추천해준답시고 해주고 전부 다 회원 모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해요. 핵심 필살기 딱 지급할 겁니다. 참고를 하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십시오. 핵심 필살기 또 강의안 드립니다. 왜 하필 인버스 샀는데 왜 미국 장이 흔들리죠? 왜 하필? 왜 하필? 야 많이 빠지네. 야 1.4 빠지네. 1.8 빠지네. 인버스 그렇는데. 야 참. 라이딩아 인버스 샀냐? 응? 레이첼이 인버스 샀지? 30질러라 했는데 왜 20밖에 안 질러? 쫄았냐? 쫄지 마라.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원하는 내 스타일대로 데리고 가는 거야.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너는 알아서 좀 팔 줄도 아니까 내가 부담을 좀 덜 갖고 30질러라 했잖아. 왜 20밖에 안 질러? 쫄았냐? 얼차례 실시. 1번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지시를 잘 따르자. 지시를 잘 따르자. 장교도 필요 없다. 말 안 들으면 얼차례다. 지시를 잘 따르자. 하나의 지시, 둘을 잘 따르자. 실시. 30% 질러라 했는데 왜 20%밖에 안 질러? 응? 쫄았지? 안 해봤으니까 용서해줄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안 해본 거 하는 거니까. 왜 하필 인버스 때리려 했는데 왜 하필 갑자기 최고 센 하락이 나오냐고. 갑자기 응? 이런 하락 잘 없었다니까요. 그죠? 전부 다 한번 좀 착 쉬어가야 될 때가 됐다는 걸 닥터케인 머릿속에 다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토요일 보고 이야기했습니까? No.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계속 이야기했어요. 월화수 정도 조심해야 된다고. 빠질 수 있다고. 오늘 잘 갔죠? 아침에 갑자기 선물로 팍 때린 거 보고 눈치 깠다니까. 이해된다. 3번 눌러 예이야. 1당 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강의할게요. 또 흥분하네. 자 1당 했어. 26만 했어. 20만 벌긴데 일단 잠깐만 한번 딱 더 봐놓고 됐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니 잘 간다고 그렇게 난리치더니 왜 갑자기 던졌냐. 갑자기 가지고 있던 거 다 팔고 왜 던졌냐고. 갑자기 때리 팬다고 보이십니까 이게. 이런 걸 선물 옵션 안 해본 모른다고요. 시장 잘 가고 있네요. 그냥 선물 옵션 잘 안 해본 전문가란 애들도
외국애들 잘 사고 있네. 맞아. 잘 사고 있는 건 맞아. 갑자기 지 흔드는 거 보고 이 갑자기 대박 흔들으면서 이게 딱 깨는 순간 아 왔다. 이제 타이밍 왔다. 안심시켜놓고 3시 다 돼가 갑자기 미네 2시 반부터 밀었잖아.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아무런 동료 없이 가만 잘 갔을 겁니다. 닥터케인은 다 긴장하고 있었어. 여러분들 농담 아닙니다. 여기서 튕기는 자리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선 딱 꺼놨기 때문에 신소야오 어저께 방송 이거 하기 전에 낮에 어저께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다 이렇게 여기 동그라미 쳐놨잖아. 여기 밀리는 자리라고 이렇게 흔들하면서 여기 그 다음 어떻게 된다? 못 넘어가고 밑으로 쳐지면 이제 조정 2-3일 받는 겁니다. 땡큐 인버스 무슨 사나스 인버스 그죠? 겐또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지 저항에 의해서 저항권에 딱 왔기 때문에 인버스 때려줬다. 더 올라가면 인버스는 안 던지고 해증으로 들어가고 현물 더 들어가면 된다. 그러나 밑으로 쳐지면 차익 실현 다 해놨기 때문에 현대건설 그죠? 그 다음에 대우조선 사자마자 날아가고 그죠? SDI 뭐 적당히 먹었고 이노베이션 적당히 먹었고 오스텝 임플란트 약간 비중 줄였는데 이거는 뭐 그죠? 상관도 없어요. 별로 올라가면 또 먹으면 되잖아. 딴 거 실컷 먹었잖아요. 이게 뭐 위험합니까? 20일 딱 지지되고 있는데 약간 처지면 이거는 다 던지진 않을랍니다. 적당히 그냥 좀 보다가 상 보다가 추가면서 해가 빠진 올라옵니다. 처음 알겠지? 너는 던지지 마. 조금 쳐져도 그냥 홀딩해. 그리고 여기 돈 있지? 오, 이 뭐야? 해칭도 해놨잖아 인버스. 아니 다 던지고 인버스 가지고 있댔네. 됐어 그러면. 다른 분 가지고 있으면 너무 심하게 안 빠지면 적당히 들고 있다가 여기 지지권에서 양봉선 매수해가지고 반등 넣을 때 빠져놓으십시오. 지금 시장이 뭐 완전 하락 추세 전환 이런 게 아니라 잠깐 쉬어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거 할 필요 없어. 이거 왜 던졌겠습니까? 윗골이 연락이 다니까 그냥 던져버린 겁니다. 던져 다 던져. 안 쳐다보고 있는다고요. 빠지는 거 빠질 거 뻔히 눈에 보이는데 현대건설 다 던져 그냥 그저 챙기면서 다 챙겼어요. 다 챙겼어. 밑으로 눌리면 또 삽니다. 눌리면 또 사요. 대우조선 해양 눌리면 사면 돼. 그죠? SDI 그죠? 이건 다 안 던졌어. 왜? 올라갈 거 남아있거든. 올라갈 거 남아있다고요. 시장 빠진다고 다 빠진다? No. 여기 삼성전자 붙들어놓고 나머지 패대기 쳤기 때문에 업종 내 순환매 들어온다면 삼성전자 슬쩍 하이닉스 슬쩍 잡아주고 밑에 있는 애들 살짝 데리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요. 요거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는 모양입니다. 그죠? 다 안 던졌어. SDI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 청산. 셀트리온 먹고 또 먹고 청산. 그죠? 먹는 거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20만원에 들어가가지고 21만원에 첫 번째 청산, 그 다음에 다시 사넣기 성공, 그 다음에 먹어내고 청산 여기서 추가, 그 다음 바로 다 청산. 그죠? 그러면 적어도 7% 이상 다 먹었다. 한 8% 이상도 먹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셀트리온 먹는 거 보여줬다. 셀트리온 무조건적으로 팔을 안 그런다. 여기서 빠질 것 같지 않고 올라갈 것 같다 해서 홀딩 해가지고 그래도 수익 극대화 시켰다. 갑자기 빠지네 장이. 이제 놀래가지고 뒷목 잡는 사람도 좀 생길 겁니다. 와 토라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죠? 좋은 쪽으로 와 토라한 거 아니야? 말하면 다 맞아. 틀린 거 별로 없어. 놀라는 사람 좀 있을걸요? 현우 야우 인버스 좀 샀나 현우야?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아서 다 합니다. 선종우님 반갑습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이나 오일 빠지네. 여기 60일에서 헤딩하고 내려오네. 장땡봉이네. 난 1당했네. 라임이 딱딱 맞네. 아유 참 미치겠다. 방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한 번도 안 보인 사람들 무슨 생각이 있나 좀 궁금해요. 솔직히 한 번도 안 보인 사람들 지금 포기했나? 참 좋은데 왜 포기하지? 관심 없나? 관심 없으면 왜 같이 하지?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인지. 바쁘나? 안만 바빠도? 아이고 방은 잘 돌아가는군요. 반갑습니다. 전 요즘 바빴어요. 그럼 이만 또 끝 아닙니까? 마티님 저한테서 배웠다고요? 채팅방 인기 없네. 무료로 같이 하자는데 저한테 당할까 싶어서 겁내는가? 메일 남기면 같이 하겠다는데도 아무도 안 남기는데 아무도 안 남기네요. 그죠? 상관없습니다. 병이야 내가 무료 채팅방 들어오면 막 유료 가입해라고 막 장사하냐? 겁내가지고 안 한 것 같아.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은 메일 남기십시오. 초대합니다. 겁나가지고 아무도 지금 아무도 안 남겨 매일. 야 저 들어가면 꼬여가지고 그거 할까 싶어가지고 남겼습니다. 초대합니다. 들어가면 경험해 보십시오. 돈 달라 하는지 유료 가입하라고 하는지 분명히 얘기했어요. 대놓고 한다고 유료 한다고 이제 그때 말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같이 하면 됩니다. 경험해 보시라고. 체험 기간. 뭐 일주일 드리고 하는 거 아니고요. 한두 달 체험하게 해드릴게요. 자 마티2758이죠 자 레이첼이 수고했고 일찍 자라 그래. 아까 얼차례 받는다고 좀 피곤하냐? 장교라고 봐주는 거 없다. 똑바로 해야 돼. 고맙습니다. 2500원으로 슈퍼챗 닥터케에게 공식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거 지금 늦었으니까 메일은 보내놓을 테니까요. 내일 아침 한 8시 반쯤에 들어오십시오. 8시 반 말고 8시쯤 들어오십시오. 아침 7시 반부터 돌아가니까 카카오톡 딱 여시고 친구들한테 보내는 카카오톡 리스트 나오면 그거 딱 리스트 열고 우측 상단에 보면 돋보기 바로 옆에 있어요. 오픈 채팅방 검색하는데 그쪽에 들어가가지고 그럼 상단에 우측에 오픈 채팅 있거든요. 그거 누르시고 그러면 안에 들어가면 돋보기 또 있습니다. 검색 돋보기 누르고 한글로 닥터K 치시고 그럼 비밀번호 닥터K 주식 아카데미 있을 겁니다. 수다방하고 두 개 들어오시는데 비밀번호 넣으라고 나올 겁니다. 비밀번호 넣고 입장하셔서는 맨 처음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간단한 소개, 본인 소개 하시고, 긴 소개 제 메일로 좀 남겨주십시오. 왜냐면 한 팀이기 때문에. 성함, 나이, 사는 곳, 직업, 성별, 전공, 투자금 규모, 이런 거 딱 남겨주시면 한 팀 됩니다. 위로 올라갈 가능성 더 있어. 메일은 지금 보내드립니다. 급하다고 갑자기 들어오지 말고, 다른 사람도 잠 깨니까요. 내일 딱 들어오십시오. 한 8시 정도에. 케빈요. 자, 메일 받았습니다. 읽어봐야지. 케빈 야우, 땡큐. 듣고 있는 것 같으니까 답장 따로 안 날립니다. 잘 봤습니다. 이제 내가 좀 자제해야 되겠어. 딴 게 아니라 혼자서 광분하니까 들으니까 좀 그렇더라. 물론 광분할 만하지만, 아니 사는 거 뭐 다 날아가는데 광분하지 그러면 좋아 죽겠는데. 난 돈 한 푼 못 벌었지만 여러분들이 돈 번다 생각하니까 난 너무 좋거든. 난 명예로워지잖아. 이야, 씨, 닥터게 죽이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 응? 그래서 잠깐만, 나 뭐 보냈지? 지금 나한테 보냈다. 다시 어쩐지 졸라 재밌는 방. 야 케빈아, 나 말 편하게 한다. 내가 20살 정도 많으니까. 재밌지? 연기, 음악, 토크, 주식. 그것밖에 없냐? 주식도 하잖아. 8시간 생방송. 어저께 15시간 일요일날 클럽 방송까지 하면 막 하루 종일 방송했다. 하루 종일. 아유 진짜 미치겠다. 그렇다고 저질스럽게 노냐? 아이, 그것도 아니잖아. 좀 퀄리티 있게 재밌게 놀잖아. 그럼 됐지 뭐. 그런 게 마음에 안 맞아가지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보냈습니다. 일하다가 정신 부담. 강의에서는 광고는 안 하죠. 실전에서 광고는 하는 거지. 실전에서 사고 팔고 할 때 광고는 하는 거지. 예야 막 간다고 좌우 죽는 거지. 그냥 강의할 때는 이제 조금 뭐라 할 때 세율이 자러 갔는가 보다 술 한잔 먹고 이럴 때 이제 뭐라 하는 거지. 대우조선 사랑할 때 뭐 했냐고, 손가락 빨고 있지 않냐고, 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샀으면 사자마자 오늘 9% 갔는데, 최고 꼭대기가 8%였으면 어저께 벌써 플러스 잡고 들어갔는데. 아, 참. 그래가지고 딴 거 들어가 삽질하고 있고 말이야. 지금은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세율이 자지? 응? 소주 한잔 먹고 자고 있지? 아이고. 잠깐만, 이거 까불 때가 아니네. 버린 거 다 통해나고 있네, 지금. 볼린저 밴드에 막혀 있는데, 조심해. 까불, 나 이거 좀 사놓은 거 까먹고 있었어. 이야기 한다고. 뭐 이라고 너무 편안하게 있었어. 큰일 났다, 야. 버린 거 다 토해내게 생겼다. 쳐지면 안 되는데.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손절했습니다. 손절하고도 벌 수 있는 거 보여드릴게, 이번에.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씨, 뭐 다 토했다, 야. 야, 레이첼이 잔다 그랬고. 저, 뭐야. 라이딩아 어떻게 돼가냐 너는 현재. 아이 까불다가 씨 손절했다, 야. 라이딩아 현재 성적 어떻게 돼가냐.
이번 한번 봐주라. 아씨, 아까 뭐 까먹었다 야 진짜. 솔직히 말해가지고 채팅방 초대하고 딴 이야기 하다가 사놓은 거 까먹었어 솔직히. 어, 라이딩 이것도 일침 넣네. 저는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 야 병이야, 노펜 노트 이런 거 사지만 너무 비싸. 그냥 HP 이런 거 적당히 사면, 옛날에는 40만 주고 샀는데 내 강의할 때 있잖아. 뭐 이거 이거 40만밖에 안 줬어. 안에 그 누구야, 중구가 막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안에 사양 잘 체크해보고 가면 그렇게 안 비싸도 괜찮은 거 있어. 메이크업값이야, 메이크업값. 200만원짜리 이런 거 사지마, 아까워 돈. 자, 어디 팀원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사양 나쁜 거 말고 적당한 거 있어, 그런 거 사가지고 하면 돼. 지금 얼마인가 잘 모르겠다마는 막 신학기 다 돼가고 하니까 특가 이런 거 많이 넣을 거야. 그럼 되지. 돈도 잃었다면서 200만원 지금 살 돈 있냐? 그거는 다음 돈 벌면 사야지 하고 리스트에 딱 올려놔. 아, 나도 사고 싶어 죽은 줄 알았다 솔직히. 와, 너무 사고 싶게 만들어. 가능하면 아이패드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실전 매매 어쩔 수 없으면 할 수 없고, 매매할 때 와이파이 이런 거 가능하면 하면 안 돼요. 중요한데 버벅거리고 하면 안 돼. 적어도 노트북 이상은 돼야죠. 집이면 모니터 큰 거 24인치 이상으로 두세 개 놓고 해야 돼요. 핸드폰으로 무조건 하면, 아니 올라가는데 이제 지금, 아 짜증나. 아, 올라간 거 안 합니다. 여기 올라가면 하방으로 때릴랍니다. 신소야, 신소야. 올라오면 그냥 홀 안 먹고 그냥 위에서 푸 때릴란다. 그게 낫다. 일당 다시 찾아와야지. 아씨, 11,000원이 뭐야 지금. 일당 안 논다 지금. 잠깐 보고 계세요.
나는 지금 오늘 목표가 있어. 뭔가 하면 씬소라는 동생한테 믿음을 줄 책임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 야, 닥터 K 주식은 쥐가 직접 안 하니까 사파라 하던데 쥐가 직접 하는 거는 하는지, 물론 모인데 벌어내는지 한 봐야지 싶은 생각도 있을 거잖아. 일단 할 수 있다면 한번 보여주고 싶어. 씬소 이야. 케빈, 그게 있나? 케빈은 중공업계, 외국계 중공업 단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약간 채팅방이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자기 전공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뉴스 정도 보면 레이첼이가 날려주듯이, 라이딩이가 날려주듯이 신소도 미국 현지의 반응들 가볍게 좀 브리핑해주면 좋고, 너무 심하게 말고. 셧다운 해제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네요. 이런 거 잠깐 해주면 좋잖아. 아무래도 한 달이 건너뛴 것보다 본토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게 더 좋을 거니까. 그럼 서로 윈윈 됩니다.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거창한 거 말고. 케빈이 듣고 있는가 모르겠다만은. 그러면 병인은 요즘 생닭의 가격 변화 추이 이런 거, 그리고 본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밀가루 업계들의 동향, 가볍게 납품하러 갔는데 요새 밀가루 안 나가서 좁이 됐어, 이런 내용들. 아니면 밀가루 갑자기 많이 나가, 대한제분 그거하고 농심하고 주가 연동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자, 요거 뚫으면 요까지 갈 수 있거든. 양봉 섰거든. 야, 근데 이거 안 한다고. 요 올라가면 튕겨 내려온 거 한번 해볼게요. 이제 안 까불래. 좀 안 까불래. 나도 좀 이렇게 구할래. 아까 질문했는데 그래. 프로 골퍼란 말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프로는 아닌데 남 가르치는 골프 선생님이다. 둘 중에 하나 남겨주세요. 빨리 궁금하니까. 궁금한 게 되게 많아요, 저는. 여기 올라오면 밑으로 때립니다. 그냥 매도. 이거 올라타도 여기 정도의 저항권일 거기 때문에 매도 때리랍니다. 이제 올라가는 거 보여도 안 해요. 소탐대실입니다. 잘못하면 올라갔다가 팍 까집니다. 잘못하면. 선수하다가 레슨. 그러니까 프로 선수단 말이죠, 그죠? 프로 골퍼. 와, 올라간다. 올라간 건 알아요. 근데 여기서 튕겨 내려올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올라가면 튕겨 내려오는 데서 강하게 때려가지고 1당하고 나올랍니다. 자. 분당에서 연습장. 오케이. 여기 일단 저항권이거든. 살짝 들어간다, 일단.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어 갑니다. 올라오는 대로 1구까지 저항권이기 때문에 실어 갈랍니다. 잘못 확 치고 가면 상공까지 넘어가면 이거 큰일 나는데. 원래 이거 매매라는 게 장난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막 이야기하고 한다고 장난.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집중 안 하면 안 돼.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아, 나도 골프. 아, 지금 골프 이야기가 될 일이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운동을 좀 좋아하세요. 운동이 안 미치면 파고드는데, 테니스에서도 그냥 생활체육으로 웬만한 수준까지 올라가셨고, 은배인가에서 뭐 우승 정도 했고, 이제 테니스는 연세 좀 있으니까 이제 술안 하시더니 골프 들어가가지고 홀인원 한번 하셨고, 골프에 미쳐가지고 이제 골프 열심히 하시는데, 아, 아버지가, 이게 뭐야.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좀, 그게 많아요. 잘 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한타 칠 때마다 옆에 붙어가지고 연습하는데, 아, 그게 안 되냐면서 하도 잔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포기했어요. 짜증나가지고. 한타 칠 때마다 잔소리해, 한타 칠 때마다. 아, 그게 안 되냐면서. 한번 이야기해주고 연습할 시간 좀 줘야지. 말하는 대로 다 되면 그게 어디 연습하는 사람입니까? 프로 해버리지, 바로. 세계죠. 아, 이거 좀 웃고 즐길 때가 아닌데, 이게 치고 올라가면 쩝 깨지는데, 잘못하면. 그러니까, 아니, 초보가 땅도 때리고 그러면 자세가 안 나오는 게 당연하지, 그러면. 한타 칠 때마다 잔소리 한다니까, 옆에서. 아, 이게 막 떠올라간다니까. 테니스도 대학교 1학년 때 주말에 레슨 받다 때려치웠어요. 그냥 재밌게 좀 받아 넘겨주면 재미 붙여가지고 살살 재미 붙여가 하면 되는데, 앞으로 줬다가 뒤로 줬다가 옆으로 줬다가, 무슨 프로도 아니고 힘들어가지고 재미없어서 때려치웠어요, 그것도. 그냥 아버지가 내가 잘못 쳐도 적당히 탁 받아 넘겨주고 이러면 내 편하게 이렇게 좀 재미 붙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안 한다 그랬어, 나중에. 재미 하나도 없는데. 레저가 아니라, 훈련받는 기분, 얼차례 받는 기분인데. 할인 주가. 할인이 말이 좀 많아요. 김흥국이죠, 이름이. 기억해요. 김흥국이라서 이름이. 정치적인 성향 빼고 MB하고 약간 연관이 있을 겁니다. 하림. 그죠? 썩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의로 살처분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거 고인지 아닌지. 살처분 이명박 정부 때, 닭고기 살처분 양이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난다. 왜 그랬겠느냐? 한번 잘 생각해봐라. 그 이야기 드립니다. 닭특기 한동안에는 정치 팟캐스트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요새는 주식 한다고 거의 안 듣고 있는데, 하루에 서너 시간 이상 듣고 잤어요, 맨날. 김어준 이런 애들 이야기하는 거. 김어준, 존경합니다. 주진우, 존경해요. 우리나라 최근에 거의 독립투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그런 알려지지 않은 뉴스 내지는 비리 안 파고들었으면 지금의 우리나라 정권 교체도 힘들었을 겁니다. 싫어하는 분 지금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틀렸습니까? 대통령들이 다 깜빵가 있잖아요. 잘못 안 했는데 깜빵가 있겠습니까? 그걸 파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어요. 일당 하고 있네요. 일당 하고 있어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하나만 체결되었습니다. 들어갈랍니다. 왜 여기서 쏙 들어올리면 뭔가 다 토해내거든. 싫어, 그거. 한겐 들어갑니다. 와장창하고 다시 원래대로 깨질 수 있으니까. 라이딩아, 현재 성적 빨리 올려봐봐. 현재 성적 빨리. 뭘로 얼마 먹었다, 아니 뭐 뭘로 얼마 까졌다 빨리 남겨봐봐.
자, 이거 퉁 하고 깨고 내려가면 다시 이만큼 열려요. 근데 여기에서 반등하면 거시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세 개 중에 두 개 끊었어요. 일단 했습니다. 일단 일단 보고 있다. 오케이. 하나 더 안 던진다. 라이딩 너 그냥 모의로 계속 해봐. 실전하지 마. 알겠지? 지금 너도 심리가 지금 아직까지 약간 붕괴되어 있어. 멘탈이 붕괴. 멘탈이 붕괴. 빰빰빰빰빰빰빰. 아, 그거 틀어야 되는데. 그거 틀고 신나게 놀았더니. 동영상 재생 금지. 저작권 너무 많이 위반했다고. 와, 걔 진짜 CL이 걔도 멋진데. 21에 있잖아. 수도 발랐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 지지할 모양이다. 깨고 내려가면 뭐 어쩔 수 없고 올라타면 다시 매도하랍니다. 일단 5천원 빠진 거는 인정해 주실랍니까? 일단 어느 정도 했어요. 기다립니다. 3 뛰놓으면 곤란한데 일단 좀 지켜볼랍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 크루드 오일이 편해요. 종목 일일이 종목을 뭐 고를 필요도 없고요. 안 쉬워서 그렇지. 안 쉽습니다 결코. 근데 어느 정도 딱 되면 비중 관리면 잘하면 허니 고고 어디 갔는데. 그런데 저는 조용히 듣고 있지요. 또 그러는가? 허니 고고 야우. 허니 클럽 노래 나오는 방송 안 없어지냐고? 그거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컷 당해서 컷. 저작권 있는 거 아무데 못 틀거든. 그러니까 내가 계속 몇 시간 동안 틀었으니까 방송 못 틀게 차단시켜놨어. 그쪽에서 유튜브에서. 내가 다음에 파일 좀 줄게. 꼭 이야기를 안 까먹게. 야 밑으로 더 쳐진다 야. 이거 쳐질.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올라타도 다시 더 때릴 겁니다. 이거 깨면 여기 볼린저 밴드 어차피 열려있거든. 풍 하고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잽싸게 따라갔어. 일단 올라타도 1-1. 여기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매도 더 때릴 거예요. 그러면 비중이 적당히 조절되잖아. 그러면 한번 퉁 하면 그냥 끊고 놓으면 별로 손실 없다. 이게 3번 기법입니다. 5일선 깨고 내려가니까 까꿀로 보면 리버스 하면 5일선 돌파하는 돌파형이잖아. 그러니까 따라갔어 그냥 챙겼다가. 그럼 밀리면 어떻게 된다? 지지권에서 다시 사 넣는 3번 매매 기법 하면 된다고. 미리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이 초짐이 밑으로 좀 쳐져. 왜? 이거 지지권인데 지지가 자꾸 테스트 당하잖아. 밑으로 깨진다. 여기 어디? 여기 지지권이 지금 벌써 깨졌잖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낙폭이 워낙 스트레이트 커가지고 저점 매수세도 막 들고 있는데 아씨 또 땡겨 올린다. 밑으로 한 처지면 여기까지는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월선 안 깼어 아직까지. 밑 그러니까 못 치고 올라갔어.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일로 올라가면 추가로 더 매도 때릴 겁니다. 올라가네. 아이.
다 토해내네 이거. 응응. 아 근데 이제 문제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서 내려가면 타이밍인데 붕 치고 하면 이제 좁이 되는 거지 이제. 비중 더 실었는데 흘러가면 큰일 나는 거지 이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 저항권에서 일단 조금 더 추가. 계속 추가할 거예요. 여기 다 추가할 겁니다. 빠져나와야 돼 잘.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52.8.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라운드 넘버가 지지 앤드 저항 역할 한다. 지금 밑에서 올라오니까 저항 역할 할 거라고 지금 때렸어 일단.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매수 주문,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욕심아 물인 다 여기 올려.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안 깨지고 가는 게 중요해요. 자 야간 선물 시장 잠깐 체크. 마이너스 0.25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1.5 오케이. 내 인버스 성공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고 차익 실현 잘했다는 거 한 번 더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고 갑자기 인버스 때렸어. 형 포트폴리오 풀빵 들고 가다가 차익 실현 다 하고 하락에 베팅했다고. 내일 개 바닥으로 한 1% 빠져가 한다 아니면 갑자기 밑으로 붕 쳐진다 들고 있는 거 좀 있긴 있는데 내 기준으로는 인버스 30% 때렸기 때문에 거품만 본다. 또 봤냐고 갑자기 밑으로 가방을 때리는 거 봤냐고. 일단 성공이잖아. 마이너스 1.5다 나스닥. 잠깐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건 아까 선물이고 현물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 나스닥 마이너스 1.3 나이 다우존스 마이너스 1.3 야 씨. 풋 때렸는데 마이너스라고. 갑자기 또 막판. 나는 갑자기 아니지 미리 딱 준비하고 있었지. 그런 걸 이제 보기 시작하면 와 죽인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모르죠. 뭐 그렇게 생각 안 나는지. 영국이 마이너스 1%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자 독일도 마이너스 0.64 흔들림 나오고 있어요. 시장이 어떤 뉴스 때문에 흔들리는지 몰라도 한번 흔들릴 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루짜리는 아니다 봅니다. 적어도 2-3일짜리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이딩이가 인버스 샀다 했던가 뭐 샀다 했던가 뭐 샀다 했나 너 인버스 아니면 나중에 뒤에 샀다 그랬나. 라이딩아 빨리 이야기해봐. 인버스 있다 없다. 아 라이딩 저 돈 좀 벌게 해줘야 되는데 못 샀대. 하 참 내 탓도 있다. 근데 이야기는 했는데 내가 인버스 할 거라고. 그럼 딱딱딱 준비해야지. 병이도 마찬가지고. 아씨 올라가냐. 근데 기회는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무슨 기회? 좀 흔들흔들 할 기회는 줄 거니까 뭐 보고 더 살만하면 더 살 거니까 그때 사든지. 이건 청산 될 듯 말 듯 하면서 청산 안 시켜주네. 세게는 못 가지. 매도 주문이 접수돼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많이 안 먹어도 돼요. 성공한 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냥. 이거 10만원이다, 그래도.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하나 들고 있습니다. 처짐 여기 열린 단지. 처진 단지. 처질 가능성 있어. 안 처지면 그냥 끊고 치아 아플 거야.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휴, 경희도 돈 좀 벌게 해줘야 되는데. 센소 야우.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냥 인버스만 들고 있는 거, 인버스만 들고 있는 거가 신소 며칠 안 됐는데 말 팍팍 놀라 가니까 나도 좀 부담스럽긴 스럽다만 아 신소도 지금 신 하면 안 되잖아 발음이. 그냥 신 신소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모르겠어. 그냥 대충 내 스타일로 부를게. 반동을 좀 해야 되는데, 아, 그렇게 심하게 신소 본전 갈 정도로는 안 빠질 것 같은데. 봐야 되긴 봐야 되지만. 오스템 사놨다고. 그냥 짜투리 돈으로? 아니면 돈 얼마 있다? 남겨봐봐, 그러면. 돈 얼마 있다, 지금. 아, 일부 때리고 손절 때리고 풀빵이었잖아. 손절 일부 때렸다. 오늘 낮에 쫄아가지고 때렸다 이 말이지. 야, 그건 좀 패착인데 사실은. 조정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분명히. 좀 지지부진할 것 같아 지금. 리딩에 참여하고 싶어서. 오케이. 뭐 이거 와타리 가타리 할 것 같아. 자, 안 빠지잖아 그러니까. 와타리 가타리 와타리 가타리. 그거 내가 지금 짧게 짧게 잘 끊고 있다는 거지. 저도 지금 세 길을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조만간에 실전합니다. 조만간에. 13분 있네.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이제 뭐 이거 할 만큼 했으니까 종목 상담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 할게요. 궁금한 거 있는데 이야기 안 했다면 이야기 하십시오. 지금 해봤자 재미도 없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냥. 방송 듣고 있는 분 1번 눌러 보십시오. 13분 있는데 몇 명 누르는가 한번 볼게요. 간첩도 몇 명이 있다는 거 알고 있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됐어요. 여덟. 이야. 혜주님이 밤에 강한 분인가 보네. 타진 이래서 아무래도 좀 그런가?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 어떻게 됐어요? 스튜디오 드래곤 어떻게 됐습니까? 들고 있다 어떻다?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셀트리온 두 개만 들고 있던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혜준님 맞다 맞다 맞죠? 셀트리온은 뭐 다 던질 것까지는 없었는데 그죠? 둘 다 들고 있고 오스템 샀다고요? 이거 셀트리온 내일 팍 쳐지잖아. 만약에 일단 끊고 나오길 권유 드립니다. 선택은 본인 목. 20일만 밑에 팍 깨면 20만 또 갑니다. 그럼 뭐 5% 또 5% 또 까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쳐지면 손절해 나가라. 권유 드릴게요. 손절했다고 끝 아니라고요. 돈 들고 있다가 닥터K가 제시하는 거 보고 살만하다 싶으면 알아서 같이 사면 훨씬 빨리 많이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끝까지 들고 있어봐야 본전 안 간다. 딱 그렇게 생각할게요. 얼마만큼 빨리 받아들이고, 아, 그렇게 한 게 낫겠다 판단한 게, 본인의 선택의 자유가 있겠지만, 까지가 있는 거, 연락이 들고 있어봐야 잘 안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 지금 팔게 되면 손실이 얼만데? 들고 있으면 손실이 안 줄어든다. 잘하면 더 늘어난다. 봐가면서 요 밑으로 탁 쳐지잖아요. 한 5분의 1 던져, 5분의 1. 아니면 10분의 1 던져. 아깝잖아요, 지금. 그죠? 손실 나가지고 10분의 1 던져, 여기. 예를 들어서 밑으로 깨지면. 더 깨지죠? 온봉이 더 커지죠? 이렇게. 또 10분의 1 던져. 아, 그때 또 물어봐.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은봉 막 떨어지고 나면 던져 이러면 다 던져버려요, 그냥. 그러고 난 다음에 올라간다고? 그런 거 아까워하지 말고. 다음에 다시 사놓으면 돼요. 그 돈 가지고, 딴 거. 셀트리온 아니라도 딴 거 사놓으면 된다고요. 보여드렸습니다. 뭐 사면 되는지 보여드렸다고. 서로 커니까, 서로 커니까, 여기 사. 갑자기 날아가는 거 봤죠? 이런 거 사는 게 훨씬 빠르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혜주님만 1번.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죽은 놈 연락이 들고 있어봐야 별로예요. 니는 왜 했는데? 살만한 자리에서 다시 샀다고. 곧 죽어도 셀트리온 사고 싶으면 살만한 자리에서 또 사라고 한다고요. 그럼 그때 사면 된다고요. 끝까지 들고 있어봐야 안 된다고요. 잘 가는 놈 따라가는 게 훨씬 좋다고요. 뭐 하나만 그랬습니까? 현대건설도 여기서 또 주가 또 먹었잖아. 이런 식으로 잘 가는 놈 사야 된다고. 잘 가는 놈. 셀트리온은 여기 저점에서 그냥 반등 나온거지 뭐 좋아가지고 많이 나온거 아니에요. 공매도 청산 물량 내지는 하도 저점 낙폭이 좀 있으니까 그거 잠깐 반등 나온거지 흔히 말하는 기술적 반등이지. 그럼 닥터K는 오래 안들고 가고 그냥 잽싸게 끊어먹고 나오잖아. 7-8% 챙기고 나온거 봤잖아. 그죠? 후기 잘하는거지. 위에 연락이 물려가지고 다시 내려가면 그냥 까진대로 그대로 손실 그대로 유지중 노우 라고 이야기합니다. 샀다 팔았다를 못하면 공부를 연락이 해야지. 병이야, 어? 공부를 연락이 해야지. 응? 안 가르쳐주고 해라는 것도 아니고 가르쳐주고 있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연락이 이야기하는데 못한다 하면 안 되지. 스튜디오 주래곤 한번 보죠. 오늘 던졌어야 돼. 그죠? 별로라 그랬잖아. 별로.
이거 뭐 붕붕붕 날라가. 그러면 이렇게 정합시다. 맞춤형 리딩, 그죠? 여기 깨지면 무조건 다 던지고, 87,000 깨지면 무조건 다 던져. 병원이 생각하지 마. 아, 내가 좋아했던 무슨 션샤인 한 번도 안 봤어요. 이름만 아는데, 아, 떠나보낸다. 그죠? 떠나보내고, 밑으로 처지면 처질수록 그냥 던져버리는 게 나을 겁니다. 만약에 반등하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고수다 이제 반등하는데도 그만, 이거 그냥 그대로 꼬꾸라지고 별로 못 가는 걸 봤으면 좀 별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돌파하면 홀딩해서 여기까지 노려보고, 밑으로 희마리 없이 빌빌빌 하다가 87,000 깨면 그냥 던져버려요. 현금 확보하세요. 현금 확보. 시장 내일 빠질 것 같네. 밑으로 더 쳐질 겁니다. 아마 희말이 없어. 희말이 없어. 던져버리십시오 그냥. 그리고 돈 딱 들고 있어. 돈 딱 들고 있다가 채팅에서 뭐 사 하면 그냥 보고 살만하다 싶으면 사세요. 그런데 내가 뭘 사야 될지도, 그게 살만한 자리인지도 모르겠다 하면 돈 딱 들고 공부하세요. 공부. 돈 있는 거 한정입니다. 다 깨져요. 함부로 달라들면 안 돼요. 투자도 좀 크게 했더만, 맞죠? 작살납니다. 돈으로 떼어야 돼요. 돈으로. 돈으로 떼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돈으로 떼우지 말라고 제가 말로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어요. 야, 밑으로 깼네. 깰 수 있다. 그죠? 상방으로 안 노린다. 하방으로 노린다. 그죠? 애주님도 생각 있으면 하나 콘도 잡아가 1박 2일 할 겁니다. 여성들을 위해서 방을 따로 준비할 거예요. 물론 당연하게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방 두 개 잡아서 크루드 오일 앤드 집중 강의 3월 15일쯤에 할 생각이 있으니까 미친 듯이 따라댕겨 봐요. 그죠? 돈 많이 꼬랐잖아 지금. 강의료 아까워하지 말고, 그죠? 한번 따라댕겨 봐. 그죠? 손해가 되는지, 눈이 퍽 떠여가지고, 눈이 퍽 떠여가지고 나중에 수익이 나는 미끄럼이 되는지. 그래가지고 실전 매매하는데 그날 라이딩이 하고 병이가 돈 좀 벌면 꼽사리 끼어 그냥. 맥주 한 잔 사드릴 테니까 돈 꼴면 없어. 그거 돈 꼴면 없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날. 근데 밤에 실전할 예정이거든요. 이거 크루드 오일 이거. 그래, 우리 크루드 전사들이 한 25만 이상 먹는다. 기본이 20인데 일당 20을 목표로 하는데 25 벌면 20은 본인이 챙기고 5만원은 술값으로 내야 돼. 회식해야 돼. 회식. 그리고 아침에는 해운대 바닷가를 보면서 우리 가볍게 산책하고, 그죠? 블랙퍼스트 좀 먹어주고, 그 다음부터 강의하고, 그죠? 재밌지 않습니까? 좀 심하게 깨졌다 이러면 그 다음날 입수해야 돼. 입수. 씬소 좋지? 누가 그래주냐. 내 돈 많이 안 받을 거거든. 왜? 좋아하는 애들이 올 거기 때문에 공짜는 안 해 이제. 진짜로 적당히 받고, 그 대신에 돈 받은 거 다른 데서 배울 돈 내야 될 거 한 100배 정도 더 가르쳐 줄 거야. 진짜로 진짜 핵심 필살기들 바로 옆에서 때려가면서. 서약서 적어야 돼. 서약서. 상기 본인 라이딩은 크루드 전사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닥터K의 어떠한 체벌에도 받아들일 것이며, 그것이 다 나를 위한 사랑의 매임을 알고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서약하며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서약합니다. 2019년 3월 15일 위 상기인 라이딩. 지장 찍어야 돼. 지장. 삽질하면 헤드 없는 골프 연습한 그거 들고 와가지고 때려버릴 거야 진짜. 크루드 용병 있지. 특히 또 장교 출신 우리 레이첼이가 얼차례는 잘 줄 거야.
라이딩이 지금부터. 1회 정신을 2 차리자. 푸시업 실시. 하나 정신을 2 차리자. 정신 이거 봐라, 이거 봐라, 팍팍 안 내려가나. 하나 정신을 2 차리자. 안 되겠어. 입수 입수 갔다 오시. 현이는 병이 라이딩 저기 보이는 조선비치까지 선착순 1명 실시. 둘이서 야야 뛰어 넘어야 돼. 아 웃겨. 아 웃겨. 라이딩이가 이길 것 같은데 병이 하체 풀렸을 것 같아. 라이딩 또 총각이잖아. 평소에 자전거로 단련돼서 병이가 무조건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 와 진짜 웃겨. 와. 바다 오세요 진짜로. 아 그쪽 바다 가고 싶다 진짜. 와. 아 LA 옆에 있는 게 산타모니카인가? 해변이 맞나? 산타모니카 맞나? LA 옆쪽에 있는 거 이름 잘 모르겠네. 살짝 들렀다 그냥 왔는데. 바다 앞에 산다. 야 좋겠다. 나 바다 진짜 좋아하거든. 와, 나 해운대 살고 싶어 솔직히. 거기 그 뭐야 LCT 살고 싶어. 회장이 씨 잡혀갔지만 차, 그게 그래 솔직히 말이 됩니까? 바닷가 30m 앞에서 아파트가 있다는 게 참 말이 안 맞는 거거든. 온갖 특혜가 다 있는 거지. 짜웅 짜웅. 바닷가를 진짜 좋아하거든. 세나모니카. 세나모니카. 그렇지. 세나모니카. 세나모니카. 산타모니카가 뭐냐. 아 발음 구리다 진짜. 아 재밌네. 아유 참 재밌어. 여기서 그 가려면 비행기. 와 이제 비행기 못하겠어요 진짜. 다음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클라스를 좀 올려야지. 와 좌석이 좁아가지고 이제 장기 비행 못하겠어요. 장시간 비행 좁아서 짜증나. 짜증나. 아. 쉬었다. 세나모니카. 세나모니카. 산타모니카 맞네. 그래 안 죽었어 머리가. 자꾸 농담만 하면 안 되고 한번 사볼까? 매도 주문 매도 주문이 체결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왜 여기 저항권이니까 일단 매도 때렸어요. 일단 먹어야 되니까 짧게.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완전 그겁니다. 스캘퍼에 스캘퍼. 요즘에는 이거는 닥터 K는 이제 이거 길게 안 들고 가기로 했어요. 그냥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짧게 그냥 끝낼 겁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럼 됐지 뭐. 그럼 됐어요. 아씨 이건 좀 아깝긴 아까운데 이제 시작하는데 솔직히 그죠? 이번 좀 잘못해서 살지. 너무 빨리 끊었어 이번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이고. 매수 주문이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84 충분히 갈 수 있잖아. 볼린즈 밴드 여기 열려 있거든. 퉁 치고 내려가면 되거든. 에이.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아까 손절 분명히 했습니다. 손절하고도 일당 벌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어요. 손절하세요. 그러니까 손절 세 번 하고도 이겨내는 거 많이 보여드렸어요. 많이 작게 말고 손절 세 번 하고도 이겨낸다니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손절을 안 해가 많은 경우는 있어도 손절 만해 해가 많은 경우 없어요. 브라이딩 알겠냐? 손절할 때 딱 해. 20틱 딱 걸어놔 이게. 딱 이렇게. 집 단가가 얼마야? 89 여기네. 그러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또 성공. 40이지. 41. 내 일당 솔직히 50이다. 50 딱 채우고 그만합니다. 일단. 삽질 안 하면 잘 안 깨져요, 여러분들. 삽질만 안 하면 저 잘 안 깨져요. 저 별건 아닌데 제 기록을 다 남겨놨어요. 어떻게? 39일치 매매 기록을 전부 다 남겨놨다니까.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트레이딩 기록을 남겨놨어요. 39일 거. 거짓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재생 목록 딱 들어가가지고 구독자 좀 늘었네? 그럼 늘겠지. 그죠? 여기 옆에 있는 애들 있죠? 뭐 까고 싶은 생각 없는데 얘 옆에 있는 애들한테 다이다이 까자 해가지고 한번 까고 싶어요. 야 돈천 씻고 한번 다이다이 까보자. 크루드 오일로 자신 있다고 달라드는 놈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날려볼까요? 도장 깨기 한번 신청해볼까요? 야 말로 마지막으로 천만원 가지고 한번 해보자. 네 전부 다 실시간 방송 다 켜고 여기 있는 애들 전부 다 실시간 유튜브 다 틀고 우리 한번 다이다이 깨보자. 천만원 가지고 그래도 일로 안한다 할겁니다. 진짜예요. 난 한다 그럽니다. 쟤들한테 지고 싶은 생각 죽어도 없어요. 안 깝니다. 저를 공부하는 겁니다. 왜? 저는 해봤거든. 많이 해봤거든요. 그럼 주식으로 하죠. 그럼 질것 같습니까? 그것도 안 져요. 그죠? 지고 싶은 생각 없어요. 니는 주식으로 해라. 그럼 나는 그래도 일로 할란다. 아무 종목으로 하면 되죠 뭐. 그죠? 어쨌든 주식, 선물, 옵션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서 하자. 천만원 가지고. 그럼 걔들은 가벼운 종목들, 세력주들 내지는 이런 거 할 거예요. 저는 크루드 오일 딱 해가지고 이겨낼 자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어. 여기 어디 갔노? 여기 수익 공개 및 복귀, 여기 실전 매매, 여기 다 올려놨는 거, 여기 있는 걸 여기에 10며칠차부터 올렸거든요. 그럼 한번 잠깐 볼까요? 기록이 어떻게 되는지. 좀 쪽팔리는데 기록 별거 아니기 별거 없기 때문에. 나나 인지 안 줘? 나중에 맨 마지막 길을 보면 되겠다. 하도 아무도 안 보길래 짜증나서 때 치웠어요. 그냥 그래서 하다가 자, 이게 다예요. 자 잠깐만요. 이게 한 번도 안 깨지다 300만원으로 15일 동안 한 번도 안 깨지고 300만원 1100만원 벌다가 이날 수요일날 불쇼할 때 까불다가 벌은 거 있으니까 승부 안 걸었어. 그래가 500, 600 깨졌어요. 불쇼할 때 크루드오일 그거 할 때 재고 발표할 때. 그죠? 배가 별로 없어요. 배가 별로 없어. 300으로 결국 500백 600백 못 벌고 그냥 끝냈는데 배가 한 번 두 번 세 번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패할 때마다 좀 크게 깨진다는 게 제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단점을 고쳐야 돼. 저도 물량 막 실어가지고 깨진 거거든.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혼이 꼬고 자는 모양이네. 오늘 바쁜가? 한시네. 아 자야 되겠다 나도 이제. 여기 또 처지는데
도치인데, 은봉인데, 이거 때려 말어. 남 까고 싶지 않은데, 아까 옆에 있는 애들 중에 하나 있거든. 그 이상한 개새끼를 앞에다가 이상하게 해놓은 거. 아, 죄송합니다. 사람이 개새끼가 아니라, 보기가 싫어요. 개를 세워가지고. 매도 주문이 체결되어,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보면 조회수 억수로 올라와 있어요. 야, 들어보면 별것도 없는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뉴스 그냥 읽어주는 거야. 근데 조회가 막 만조회도 넘어가고 그래. 좀 짜증나요, 솔직히. 그 사람 잘 되는 게 짜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조회수가 연락이 없는데 야, 별 내용도 없는데 참 조회 많네. 부럽다는 거지, 쉽게 말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웃긴다. 야, 여러분. 그래, 치킨집 팔리면 이제 정리할 거냐? 치킨집은 낮에는 공장에서 그거 하고 밤에는 크로드 오일 해라. 그러면 되겠네. 돈 너무 많이 넣지 말고. 그러면 너 닭집 딱 해결되고, 예를 들면 그거 되잖아. 그 뭐야, 공장 일 좀 뜸해지면 휴가네. 3박 4일 특별 스파르타 훈련해 줄게. 목금토 3일. 낮에는 적당히 뭐 쉬고 있다가 저녁 때면 슬 이제 이거 시작하고 바로 옆에서 한 3일 확실하게 한번 잡아 줄게. 네 어떻게 하는지 옆에서 난 가만 보면서 이야기해 줄게. 그러니까 뜸해지면 가게 팔리고 뜸해지면 와 목금토 3일. 그럼 니 하는 거 뒤에서 딱 보고 내가 이야기해 줄게. 야, 여기서 이제 콜 들어가면 골프채 두드려 맞는 거지. 야, 여기 무슨 콜이야. 골프채 여기 앞에 여기 취지 받을 것 같아 가지고 요 콜 골프채 두드려 맞는 거지. 야, 이게 바닥으로 보여? 위에 이거 이평선 20일 안 보여? 퍽. 아, 그렇군요. 저는 이게 바닥으로 보여가지고. 그런 말 안 할 줄 아냐? 사람들 그렇게 많이 해. 패착 중에 하나야, 패착 중에. 어떤 패착? 아이고, 씨, 잠깐만. 이런 데서 바닥이라고 자꾸 쌍바닥이라고 위로 자꾸 본다니까. 쏘신냐, 신쏘야우. 이런 데서 자꾸 바닥인 것 같아. 자꾸 들어가지. 아닌 줄 알아? 맞다니까. 여기서 상방향 자꾸 본다니까. 아직 멀었는데 언제 봐야 된다고? 이거 다 돌려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내가 계속 품만 때리잖아 지금. 아까 여기 있는 거 빼고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썩 죽었기 때문에, 팍 죽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상방향 안 들어간다 그러잖아. 기다렸다가 그거 한다잖아. 농담이지. 진짜 골프채를 때리겠냐 진짜. 그러면 자로 맞자. 자로 골프채 너무 아플 것 같고 손바닥 맞자. 자로 각 세워가지고 세로로 세워가지고 그럼 이래서 똑똑 소리 나겠네. 뼈마디마디에 사무치기 만들어야 다음부터 손가락 클릭질 똑바로 할 거 아니야. 오른쪽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딱 해가지고 이게. 고등학교 때 안 맞아봤어? 자 딱 세워가지고 똑똑 소리 나게 맞아야 돼. 아, 손가락 아파가지고 다음부터 똑바로 하지. 여러분들 가장 하기 쉬운 패착이 그겁니다.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어디냐면 이런 데서 자꾸 위로 본다. 위로 진짜입니다. 그럼 프린트 스크린 언제 해야 되느냐?
이런 때 말고 언제 해야 되냐면 나 이제 이거 안 해. 할 만큼 했어요. 이거 말고 지금 말고 언제 해야 되는가 하면 라이딩아 스위칭은 빠르게 할 필요 없다고 강의에 있잖아. 몇 회야 그거? 빨리 적어봐. 너무 급하게 할 필요 없다. 이게 돌려내고 왜 이리 약해 선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가장 하기 쉬운 삽질입니다. 가장 하기 쉬운 삽질. 이거 이렇게 대고 그 다음에 이거 슬 돌려내고 우리 애들 12시까지 자도만 지금 아직까지 안 자고 이야기하고 있네. 이야 홍꾸녀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털어내기 시작하면 이렇게 털어내기 시작하면 그때도 안 늦다고. 그때도 안 늦다고. 주가는 이런 식으로 돌려내면 이렇게 우상향 돌려내는 이평선도 깔아놓고 하락추세 이렇게 돌파하고 이때 매수 들어가도 안 늦는데 자꾸 타이밍도 아닌데 여기 쌍바닥처럼 보인다고 여기서 자꾸 들어가고 박살난다고. 박살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Since so young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돼. 쌍바닥처럼 보여도 이거 하면 안 돼. 가장 하기 쉬운 실수에 가장 하기 쉬운 실수. 끝내주게 먹고 싶어서 이거 쌍바닥이네. 위로 올라타네. 앞에 많이 탔지. 야 올라갈 거야. No. 확인해야 돼. 이평선 다 위로 올라타고 올라탄 거. 그게 가장 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밑으로 가 추세. 그럼 좀 더 쉽게 좀 더 쉽게 이게 이평선 정배열로 태어난 거 보고 해라. 이 위에 이평선 연락이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거 확률 되게 떨어진다. 30% 미만으로 되게 30%보다 더 떨어진다. 사실은 올라가다 내려가고 올라가다 내려가고 나중에 이게 털어내지 한 번에 뭔가가 다 털어낸다. 그래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수직으로 올라가도 이게 정배열로 돌아서려면 시간 걸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 3번 눌러 예이야. 여기서 바로 여기까지 다 올라가도 정배열로 이렇게 바뀌기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그거 확인하고 해라고. 그거 확인하고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는데 자꾸 사지 말고. 이거 주식하고 다른 거 뭐 있어요? 살까요? 노우라고 그러잖아. 살까요? 이런데 살까요? 많이 물어봤잖아. 삼성전기가 지금 안 들어와 계시는 것 같은데 삼성전기 이런데 샀다가 일주일 물렸다가 대박 떠가지고 수익 났습니다. 상진님이 이야기한 것 같네. 얼핏 기억하기로. 잘못했다고 그러잖아. 재수발 받아 이만큼 올라가서 그렇지. 10% 까지고 있는데 뭐하러 삽니까? 하락 추세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똑같다고. 똑같다고. 가장 하기 쉬운 실수. 너무 잘 먹을 발바닥 밑에 무좀에서 너무 진물까지 먹으려 하지 말아. 들어. 그죠? 이거 다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더럽게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더럽다는 걸 머릿속에 각인시키면서 발바닥 밑에 진물까지 먹고 싶냐 이거지. 그죠? 확인하고 먹으라 이거지. 머리 위에 여드름 머리 위에 난 여드름까지 짜먹고 싶냐 말이지. 또 확인하고 아 고점 친네 싶으면 그때 던지라고요. 니는 왜 바닥 던지는데. 이거는 케이스가 달라. 주식에선 그렇게 안 합니다. 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거 뭐 한 보름 전에 본 것 같은데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방산업체이기도 하고 상업서비스 하나 계열의 정밀기계 방산도 있는 것 같은데 항공기 터빈 엔진 자주포 장갑 방산 맞죠. 그리고 그죠?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Since so young 본인 보기면 지금 어떨 것 같아. 살만하다 1번 좀 아직까지 거시기 한 것 같은데 2번 정배열로 들어선 것까지는 맞는데 아까 정배열이 강한 추세가 깨진 것 같은데 지금 신소가 하는 이야기는 돌려냈다 이거지. 그건 좋다 이거지. 이거 돌려낸 거 좋다 이거지. 이렇게 돌려낸 거 좋다 이거지. 일단은 후보고는 들어간다 이거지. 패스 이렇게 안 한다 이거지. 일단은 여기 있는 것 같으면 패스 이렇게 했지.
근데 돌려냈다. 돌려냈는데 이렇게 이러한 지지와 저항을 나타내는데 이건 이제 여기가 깨지면 안 되는데 일단 넥라인 깨졌어. 모가지가 달랑달랑 하다가 깨졌어. 이러한 추세로 강하게 갔었어야 되는데 슈팅이 났으면 한 단계 레벨업 돼서 요렇게 이렇게 움직이면 더 좋다. 근데 잽싸게 안쪽 채널로 내려왔다. 원래 채널대로 슈팅되고 지속되면 더 좋고 슈팅 됐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왔다 갔다 했으면 여기 지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지지면 더 깨졌다. 그럼 여기 무슨 라인? 넥 라인. 그러면 올라가면 튕긴다. 여기 32,700원권 가면 튕길 거기 때문에 별로다. 결론은 별로다. 여기 안에서 놀았으면 해볼 만하다고 이야기했을 텐데 올라가 봐야 튕겨내려올 거기 때문에 별로다. 일단은 그럼 언제 해야 된다? 왔다갔다 돌파해내고 안에 추세 안쪽으로 복귀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어떻게 프린트 스크린. 야 이거 진짜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맞네. 미국에서 트레이닝 받고 있다. 야 since so young 나중에 댓글 남겨. 미국에서 트레이닝 잘 받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야 인터넷이 좋긴 좋군요. 꼭 남겨라. 안 남기면 다음부터 이야기 안 해줘 진짜로. 공짜로 가르쳐주고 있잖아. 댓글 하나 못 남기냐. 딴 거에도 좀 남겨줘. 야 미국에서 한국의 방송을 이렇게 인터넷이 참 좋네요. 리딩 잘 들었습니다. 남겨줘. 이거 말고라도 딴 거 아까 올려놓은 것들 허리야. 미국이란 말 꼭 남겨. 나도 어지간하다. 자다가 일 나가지고 몇 시부터 했나? 2시간 20분째입니다. 2시간 20분째. 종목 상담원 다 가르쳐주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주가가 잘 가려면 아까 더 좋기로는 1번 가장 좋은 거는 여기서 안 깨지고 이 상단으로 자꾸 트렌드를 유지하면서 갔으면 가장 좋다. 1번. 그럼 2번은 원래 이렇게 가던 추세인데 여기서 이렇게 뚫고 올라갔다가 빠졌다면 여기서 그래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2번. 3번은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추세가 깨져버렸어. 올라가니까 튕겨 내려온다. 기본이야. 넥라인이야. 모가지가 따였어. 피가 철철철 흘려. 넥라인. 중요한 거야 이거. 이거 진짜 핵심 필살기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핵심 필살기 중에 하나라고. 이게 여기 깨지면 안 돼. 넥라인 추세가 깨지는 라인. 모가지가 따인다 해가지고 넥라인. 넥라인 깨진 자리 가면 튕겨 내려오는 게 90% 이상이다. 그렇다고 생각. 그런데 사람들 그런 것도 모르고 이 깨지는데 막 사고 그러잖아요. 완전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야. 기초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요? 재수는 있겠지. 재수. 그러니까 넥라인 깨져가지고 비리비리한데 뭐 좋겠냐 이거지. 안 한다 이거지. 끝. 그렇게 정리합니다. 안 해. 그러니까 결론. 캣워먼 야우. 옛날에 몇 번 봤던 것 같은데 캣워먼 예이야. 오빠 이러면 진짜 여자단 말인데.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조금만 더 해볼게요. 오빠 저 오빠 팬 남자 아닙니까 또? 또 디스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저번에 브라질이 아니라 아랍 말로 세 명이 들어와가지고 참 재밌게 웃으면서 웃어줬어요. 세 명이 들어와가지고 아랍 말로 신나게 하다가 난 저번에 장난인 것 같았어.
해라 형. 야, 아 참네. 안전이야? 저 아는 사람이에요. 아 웃겨. 경기도 사는 뺏이에요. 아 웃겨. 한샘. 왜 안 자는데? 1시 20분인데. 아 웃겨. 아. 제 지인이에요, 지인. 그래. I love you too. 야, 라영아. 방송 좀 들으면서 부업해. 닥터케이 좀 날라댕긴다, 요새. 사자마자 막 8%씩 막 날라댕긴다. 봐봐. 어제 사 그랬는데 날라갔어. 응? 가끔 듣는다며? 아침에 틀어놔. 아침에 애들 안 오잖아. 자. 푼돈으로 시작해서 그냥 너 마사지 값 번다 생각하고 한 돈 1,000만 원으로 시작해봐. 딱 듣고 있다가 오빠가 사 이러면 딱 그냥 사버려 그냥. 사자마자 날라갔다. 넌 특별 회원으로 초대할 수도 있다. 네가 마음만 먹으면. 응? 방송 들어. 틀어놓고 아침에. 오케이. 진짜로 농담 아니고 생각 있으면 계좌 딱 틀어놓고 연락해. 그래가지고 그냥 살짝 사 들어가. 아니면 맞춤형 머리 아프잖아. 적당히 사 들어갈 수 있는 거 이야기해 줄 테니까. 하, 뭘 하나 이야기해 줄까. 그래도 지금 당장 내일은 별로 살만한 거 별로 없을 것 같긴 해. 그냥 한 며칠 조정 받아야 되거든. 좀 편안한 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 편안한 거 요거 설마 처지겠냐. 야 아무래. 아직 아니다. 아직 말한 거 아니다 이거. 낮엔 또 바빠가지고 애들 몇 시부터 오는데. 애들 공부 가르치는 애들 몇 시부터 오는데. 이거 밑으로 안 깨면 내가 중장기짜리 이야기 해주려고 그런 거야. 머리 아플 것 같으니까. 힛! 됐고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너가 그러면 알아서 방송 듣다가 적당히 해봐. 그러면 별로 안 나쁠 것 같은 거. 신세계 호텔실라. 호텔실라 박살났거든. 5% 별로 할 만한 중장기로 들어갈 만한 게 썩 없긴 한데. 야, 이거 그냥 사놓고 묻어버릴까? 지금 아니다. 좀 더 있다가. 대충 기억하고 있어. 5만 8천 오면 5만 8천 정도 오면 현대건설 그냥 사버리고 그냥 묻어버려 그냥. 그리고 밑으로 하루에 한 두세 번 보고 아침 점심 오후에만 딱 보고 5만 4천 밑으로 깨 그냥 적당히 들고 가. 이거 손에 잘 안 볼 거야 아마. 그 대신 너무 위에서 하지 말고 여기 딱 적어놔. 라영아 벼룩박이 딱 붙여놔. 냉장고에 붙여놔. 5만 8천 오면 살아 했다 오빠가. 그리고 적당히 사놓고 내비둬 그냥. 아마 김정은이 내려온다고 그러면 나중에 위에 올라가 있으면 올라가 있지 별로 손해 안 볼 거야. 그러면 다음에 손해 봐 있잖아. 이건 너 중장기 포트로 내가 이야기해 줄게. 다음에 적당히 손해 보고 있으면 또 1,000만 더 사노 나중에. 오빠 시박 이거 이제 욕 아니다. 우리 신조어인데 우리 오빠 5만 8천 사면 된다며. 아 지금 씨 5만 원이야 까졌어. 그래 1,000만 더 질러버려. 그러면 5만 8천에서 5만 원이면 5만 4천 평균 단가 되잖아. 그러면서 적당히 돈 생길 때마다 적당히 해놓으면 별로 손해 안 볼 거다 아마. 사기 전에 이야기 전화해라. 사기 전에 현대건설 하나 일단. 자우 친척이에요 친척. 아까 낮에 방송 들었는지 몰라도 우리 아버지가 왜 있노 이 친척이라고. 다행한 이야기 했다 낮에. 우리 아버지 여기 와있나 여기.
사진 보다가. 오빠 여자친구인데. 아, 웃겨. 병이야, 닌또 뭐가 아냐? 맨날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 오면 살라고 지금 꼬르고 있는데, 팔아먹었으면. 아, 그래. 6천 넘어가지. 6천 넘는 것 같더라. 계산 좀 해보자. 내하고 엄마하고 2천. 엄마하고, 라잉이 엄마하고 2천. 그럼 4천이고. 그 다음에, 니하고 엄마하고 1천. 아니, 다시. 내하고 엄마하고 2천. 그 다음에, 아니, 1천이지. 내하고 엄마하고 1천. 엄마하고, 라잉이 엄마하고 4천. 그래, 내가 헷갈렸어. 그러고 라잉이하고, 내하고, 라잉이하고 엄마하고 1천. 6천 맞네. 그래. 맞짱 거지. 아니, 웃기는 게, 우리 또 저쪽에, 지네 쪽에 있는 우리 또 본가 사촌 있어. 걔가 요새 막 카톡 날라온다. 형, SDI 더 홀딩 맞지? 걔도 구독은 해놨거든. 웃겨, 현대차, 어예! 이러고 막, 와, 나 웃긴다니까, 요새. 아. 에스디아이 단기 고점에서 30% 익절 어예 이러고 카톡 날라고 그럽니다. 아 웃겨가지고 오네 진짜. 구독 눌러주세요. 여기 거의 구독자밖에 없어. 11 지금 1시인데 보고 있는 사람이 그냥 보는 사람 몇명 있겠냐? 1시 25분이네. 야 나도 자야 되는데. 아유. 현대건설 하나 얘기해줬고 현대차도 꼬라 야 응? 현대차도 꼬라 지금 말고 여기 내려오면 꼬라 벼룩박이 붙여놔 현대차 12만원 오면 사 그냥 천만 사 이것도 아까 현대건설 천만 사고 현대차 12만원 오면 또 천만 사 그리고 까져도 나중에 적당히 또 사놔 상관없어 중장기로 들고 가 그냥 그리고 승주, 대학교 갈 때까지 적당히 사고 팔고 넣어놔봐. 적금 들은 것보다 100배나 낫다, 100배나. 진짜로. 야, 양수 보고 내가, 아, 양수하면 이름 너무 해. 사라고 흐리 이야기도 안 한대. 애들 적금 깨가 좀 해라니까. 안 한대? 손가락 빨아라 그랬어, 내가. 아유, 자러 가세요, 전부 다. 자러 간 사람 자러 갈 테요. 안 되겠어. 자야 돼. 내일 아침에. 또 이야기하려면. 그러면 이제 트레이딩 끝났고 할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47만 7천 벌었어요. 1당 했습니다. 제 1당 했어요. 이겁니다. 이제 그냥 켜놓으면 또 사고 팔고 한다. 지금 미국 시장. 야. 회필. 하방으로 때렸는데. 좀처럼 반등 못하네. 그죠? 좀처럼 반등 못하네. 지금 센서는 놀래고 있을 거야.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응?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인버스 사라더니 주식 시장이 미국 시장이 갑자기 빠지네. 야, 신기하네. 안 싶어? 솔직히. 좀 신기할 걸? 그잘 가던 시장이 갑자기 마이너스 1.6%. 다우존스 마이너스 1.28, 나스닥 마이너스 1.27. 신나게 포트폴리오 100% 들고 가다 갑자기 다 던지려 그래. 조금 빼고 10% 남겨놓고 다 던지려 그래. 그리고 인버스 딱 들어가 그래. 그리고 미국이 빠지네. 참. 빠이빠이. 빠이빠이.
신소는 좀 좋겠다 이제. 라이딩하고 병이는 손가락 빨 때 그래도 크게 좋진 않은데 까재가 있는 거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크게 안 좋은데 그래도 다행이지 더 안 까지는 거보다. 이거 좀 의미 있어요. 이거 좀 의미 있다고. 그냥 약간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쌍봉 쳤어요. 쉽게 말하면 쌍봉. 실시간 안 틀어주기 때문에 이거 그냥 선물 보고 합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기를 만약 깨고 내려간다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이상한 소리 한 번씩 넣고 해가지고 중국하고 뭐 협상이 어쩌네 저쩌냐 한 번 뚝 하면 또 툭 하면 밑으로 깨집니다. 그러면 신선은 어 예 하면서 잽싸게 빠져나올 준비해야 되고 우리도 어 예야 인버스 예야 챙겨주는 겁니다. 야 병이야 쪼리지 말하니까 마이너스 1% 막 빠지고 있을 때 시장 빠지고 있을 때 우리 포트폴리오 3개 4개 다 플러스 이제 못 봤냐. 너무 쫄지 말하니까 너무 쫄지 마. 아니 이게 뭐 그래 겁나냐. 푹 빠져도 여기서 주가면서 빠져나올 수 충분히 있다니까. 여기 단가 아니야 여기 단가라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있기도 한데 내일 시장이 안 좋으면 조금 안 좋으면 밑으로 처지도 너무 쫄지 말라니까. 사람들이 지금 하도 먹는 걸 많이 봐서 그런가 조금만 처지면 어떡할까요 자꾸 쫄아가지고 이야기하는데 5%가 빠졌냐 10%가 빠졌냐 산자리 근처인데 거의 빠지 내려와도 여기 지지될 가능성이 있다니까. 내려오면 여기서 때려버리면 시장이 그렇다고 주구장창 빠지겠냐고. 며칠 그냥 조정 받다가 다시 리바운드 그러니까 조정 끝내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 이렇게 내려가다가 하루 이틀에 그냥 적당히 씩 하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푹 깰 수도 있고 그거는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지. 그거는 어떻게 알아. 그거는 여기서 멈출 거 정도는 알지. 그리고 여기 강하게 뚫기보다는 여기 좀 조정 받는다고까지도 이야기했잖아. 그 정도는 맞춰내지만 신도 아니고 내가 뭐 어디까지 빠질지 어떻게 알아. 요만큼까지 맞춰낸 것만 해도 장한 거 아니야 솔직히. 갑자기 팍 깨진 거 보고 이거 시작이다 조정 시작이다 난 눈치 깠다고 인버스 사라고 딱 이야기하잖아. 이런 게 나는 내 스스로 아 하는 거야. 나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 싶어서 스스로 자뻑하는 자뻑 으야 죽인다면서 스스로. 누가 그런 걸 이야기하냐. 말 못해. 그냥 두리뭉실이야 그냥 두리뭉실. 뭐 장건이 있고 순고력이 좀 필요하고 어쩌라고. 그래서 나처럼 여기서 팔아 이렇게 딱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병이야 너 뭐 들고 있어 빨리 이야기해봐. 현재 상태 수익 상태 빨리 이야기해봐. 그러고 한 돈 천만 깨졌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거 같이 이제 할 거 다 했어요. 이제 저도 피곤해요. 라이딩이는 뭐 들고 있냐. 오스템 하나만 들고 있나. 이번에 뭐 먹었냐. 현대건설하고 뭐 들고 있었나. 현대건설은 먹었을 거고 대우조선도 좀 들고 있었나. 대우조선 아까 뭐 샀다 했던가. 고려아연만 들고 있다. 하나 더가 SDI였나 라이딩아. 고려아연 들고 있다. 잠깐만. 아 이거 연락이 아리까리하네. 위로 봐줘야 돼. 야, 이거 들고 있기 조금 거시기 한데 사실은 아까 내가 다 던지라고 하면 눈치 좀 까고 이것도 좀 줄였어야 되는데 사실은 올라가기보단 처지기가 더 쉽거든. 시장 상황이나 여러가지 보면 장대 양봉인데 수도비니까 참 미련 못 버려 좀 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지? 밑도 처지면 이제 잠깐 좁이 되거든. 여기 깨지면 여기 요새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외국인 매수세 좀 들어오네.
근데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병이야, 니도 약간 바쁘니까 직장인 21 모드로 들어가. 직장인 21 모드. 오스템도 직장인 21 모드는 되는 거잖아. 우상향 추세 많이 사라졌으니까 여기 빠져도 니 선택이다. 짧게 끊고 여기 와서 복수하든지, 아니면 여기 깨지는 거 오케이 나 인정하고 그냥 여기서 반등 나오면 여기서 사가지고 반등 나올 때 적당히 끊고 놓든지 둘 중에 하나는 니가 알아서 선택해. 고려하얀도 이게 돌려냈거든. 이렇게 돌려내고 난 다음에 연수 자꾸 왔다 갔다 한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세게 이야기 안 하는 건 있어. 왜 하는가 하면 요즘 아깝거든. 솔직히 조금 이렇게 돌려냈거든. 이렇게 돌려냈단 말이지. 응? 요렇게 보면 요 트렌드로 이렇게 다 가고 있다고. 요렇게. 약간 삐딱하다. 야, 밤을 새워가면서 이 선수들을 키우려는 이 열정. 자뻑하고 자뻑. 입이 바짝바짝 말라가면서 목이 타가면서 하는 이 열정. 그죠? 누가 이렇게 합니까? 미국에서 신령이라 할까? 신령? 신령. 아, 발음 어려워. 신이? 신이도 좀 그렇고. 신소우. 신소도 좀 그렇고, 발음이 조금. 어쨌든, 신이도 보고 있고, 미국에서. 응? 하나라도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응? 한시 반이 다 됐는데. 응? 일당한 것도 보여주고. 왜 그렇게 하느냐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큰 의미를 또 부여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인연이라는 게, 자, 신영이는 교회 갔다 왔다 했으니까, 하나님 믿는 것 같으니까 이야기하자면, 나 방송한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제법 왔었거든. 이거는 여러분들 뭐 그냥 흘려들어도 상관없어요. 잠깐만, 그거 하나 얼음물 하나 타고 오고. 목말라요. 자, 지금은 늦은 시간에, 나름 제 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야기할게요. 무슨 이야기든 뭐 상관 있습니까? 종교적인 이야기 조금 할게요. 신영이가 아까 교회 갔다 그랬지. 나한테 연결돼 온 교인들이 있어. 모르는 교인들이. 너무나 네팔에 교회를 짓고 싶어서 주식을 했는데, 오히려 전 재산을 다 걸고 했는데, 손실이 너무 커서, 신체도, 몸도 마음도 다 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셀트리온 그 신화적인 30분 만에 200만원 벌어내는 거, 그 신화적인 거 있는데 딴 거보다 28만원 된가? 안전하게 해려해서 1억 8천 샀습니다. 그것도 고천된데. 예? 안전하게 그냥 사버렸다고요? 잠깐 대기, 그대로 냅뒀다가는 대박 깨질 것 같아가지고 사, 이거 팔아, 사, 팔아, 사, 팔아 해가지고 30분만에 200만원 딱 익절하게 나오게 만들어 놓고 보낸 경우도 있고, 죽고 싶다고. 근데 본인도 교인이래.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아직까지 안 데리고 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죽을 뻔 몇 번 했거든 솔직히. 얼마 전에도 강연에 1박 2일 갔다 오다가 나 고속도로에서 차가 시동이 꺼져가지고 엔진이 좀 문제가 생기고 나 죽을 뻔했다 솔직히. 만약에 내가 재빨리 눈치 못 채고 핸들을 갓길 쪽으로 안 제꼈으면 중앙 분리대 들이박으면서, 왜? 제동이 안 되니까 핸들이 말 안 들으면 가는 걸 내가 어떻게 해. 고, 퉁! 하고, 받고, 튕기, 옆으로 튕기 나오고, 뒤에서 2차, 3차 충돌해서 나 죽었을 거야, 아마. 양양이도, 잘하면. 양양이 옆에 있었거든. 그때 내 참 섬찌단 생각이 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야, 철아. 아직까지 하나님이 널 데리고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가 보다. 좋은 일 좀 더 하고 살아라. 하는 모양이다. 이 생각이었거든, 그냥, 종교적으로. 그리고 아까, 농담 비슷하게, 신은 그런 거 안 들어준다고. 그냥 평정심 가지고 내가 평소에 준비한 대로만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걸 몰라도, 물론 그렇게 뭐 기도했겠지만, 돈 벌게 해주세요. 이분만 살려주세요. 이런 거 안 들어준다고. 내가 몇 번 해봤는데 안 들어주대. 농담 비슷한 건데. 그래서, 아, 사람이 좀, 아, 간사해서 그런가 몰라도, 그렇게 힘들 때는 살려달라고 그렇게 교회 가가 울고불고 기도하고 해놔놓고 조금 살만해졌다고 이제 또 교회도 좀 자주 안 나간다. 반성해야지. 아, 근데 자면서 맨날 설교 듣는다 요새. 설교 틀어놓고 하루에 설교 막 세네 편 들어. 한 시간 두 시간 설교 듣는다는 거지 누워서. 그런데 만약에 네가 쓰러져 있다가 어떻게 일어났냐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하나님 믿고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다. 거기까지 딱.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이 세상에서 내가 태어나도록 한 거는 분명히 내가 할 일을 분명히 만들어줬을 거다. 그거 믿고 용기 잃지 않고 해내면 된다. 그런 기도 많이 하고 이겨냈다. 거기까지. 아멘. 진짜로. 그럼 힘드신 분 계신다.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맡겨봐라 한번. 그리고 그게 나도 성경 공부도 좀 하고 해봤는데 술 담배 다 마시고 피는 불량 교인이기도 한데 난 내 마음속에 신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나의 신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힘들 때 사람한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성경책도 한번 읽어보고 너무 많이 읽기 힘들면 문구 하나만 가지고라도 한번 해봐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런 문구라든지 우리가 흔히 아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뭐 제일은 사랑이다. 이런 거 하나 들고 묵묵히 어려운 거 마음 이렇게 추스리면서 이겨내게 도와달라 기도하면서 하면 힘든 사람들은 이겨낼 수도 있다. 만약에 힘든 사람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실시간 실하죠.
본토 발음 에이멘. 같이 들어야지 돼요 저 사람이니까. 아, 그래 마무리해야지. 고려하연 던지기엔 좀 아쉬워. 그러니까 라이딩아 조금 여유있게 들어가봐. 그러니까 여기 추세가 이렇게 딱 가면 이제 여기 안 깨면 반등할 가능성이 있거든. 뭐? 추세선 하단이거든. 상단에는 저항받고 하단에는 뭐? 지지받고 조금만 한번 탄력받고 한번 탁 치고 올라가면 본전 내지는 손실폭 많이 줄일 수 있거든. 너무 쉽게 던지지 마. 좁이 될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적당하니 갈 가능성 좀 높지 않을까. 근데 시장이 조금 흔들리면 막 흔들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여기 돌파했으면 여기 위를 안 깨, 여기 위에서 안 깨고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약간 탁 깬 게 이게 참 좀 거시기한데. 근데 외국인 좀 들어오네. 일단 좀 더 들어 가봐. 위로 딱 올라가면 잽싸게 던져. 여기 44만원권 가면 다 단계도 아니고 마무리군요. 진짜 재밌는 이야기 하나 더 해줄까? 이야기를 하면 끝도 없어요. 제가 투머치 토크기 때문에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밤새도록 안 할 겁니다. 내일 중요한 날이에요. 인버스가 내일 드디어 불을 뿜을지 내일 한번 딱 봐야 돼. 자, 질문 들어왔네요. 1,000만 원으로 해서 한 달 100만 원 벌려면 10%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포기하십시오. 한 달에 1,000만 원이면 20만 원 벌면 딱 내가 고수다 딱 생각하면 돼요. 20만 원 액에게? 싶으면 안 돼. 20만 벌면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3개월 연속으로 1,000만 원으로 20만 딱 벌었으면 계좌 딱 찍어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고수로 딱 바로 인정하겠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으로 100만 원 벌면 그거는 초고수 중에서도 초고수입니다. 초고수. 욕심이에요. 욕심. 쉽게 말하면 허황된 꿈이에요. 한 달에 10% 벌면 1년에 얼마인 줄 알아요? 1년에 1200만 버는 겁니다. 1억이면 얼마인 줄 알아요? 1억 2천이에요. 그 사람한테 돈 다 갖다 바치면 돼요.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본인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욕심이 많아. 그러니까 한 달에 2%만 버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코도 숨칠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자기가 운용했을 때 한 달에 2% 못 버는 사람 태반입니다. 에게 난 뭐 더블도 먹었는데 끝까지 그러느냐고. 끝까지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끝까지 그렇게 유지 잘 하냐고요. 그럼 그 사람 고수입니다. 유지 못해요 대부분. 왜? 장 좋을 때 자기가 잘한 게 아니라 바이오 열풍 불 때 그냥 대충 나왔는데 막 그냥 쭉 올라가서 그렇지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18년도에 발음도 그렇네. 2018년도에 개착살 날 때도 플러스 나야 된다고요. 닥터케이 펀드처럼 2018년 6월 달부터 현재까지 하락장인데도 안 깨져. 플러스야. 그러면 인정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2017년도에 잘 벌었는데 2018년도에 박살났다. 나는 그냥 평범하다.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죠. 제가 고만하잖아요. 아까 50 벌고 안 하잖아요.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그거 안 돼요. 잘 그거 잘 안 돼요. 많은 경우 많아요. 눈이 아프다 이제. 그거 욕심 제어거든요. 심리 제어입니다. 여러분들 주식이 기술일 것 같죠? 기술도 물론 있는데 심리입니다. 심리. 이거는 신영이가 잘 알 거야. 써신이야. 왠지 정이가 내가 정을 너무 많이 줬나? 이름으로 뭐라고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다. 내 입에 맞는 게 본인 이름인데 내가 마음대로 막 정한 것 같기도 하고 신소 하기도 좀 그렇고 그게 본인 영어 이름이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신영이라니까 또 그
똥땡이 김신영인 거 걔가 똥땡이라면 좀 비합니까?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게 생각이 나고 생각해보죠. 신이도 좀 그렇고 어쨌든 그죠? 무슨 이야기 할라 했더라 좀 전에 까먹었어. 이제 피곤해지니까 이제 정신이 없어 이제. 그래도 1,000만 원으로 1년에 2,000만 원 벌면 좀 잘하는 거지 못하는 거겠냐? 내가 좋은 이름 생각해 볼게. 닉네임으로. 언제 진짜 피곤한가 봐요. 머리 핑핑 돈다 말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당연한 거겠지. 난 피곤하면 머리가 딱 수도하는 것 같아. 말도 잘 생각 안 나고 그 다음도 생각 안 나고. 어쨌든 각설하고 기술일 것 같지만 아니라고. 그래 골프하고 연계지으려고 그랬다. 그 얼마나 뭐 때문에 연습한 줄 알아요? 운동선수든 뭐든 이 말은 다 두 사람이 다 제이도 지금 생각 그 공감할 거고 나중에는 몸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어떤 상황에 위급한 상황, 격투기 같으면 엄청난 트레이닝을 통해서 자동으로 가깝게 상대편과 치고박을 때 주먹이 나오지. 그 꼭 내가 위에 때려야 되겠다, 밑에 때려야 되겠다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자동에 가깝게 반응이 몸이 반응하면서 딱 나오는 거고 골프 같은 것도 예를 들면 퍼팅해야 되는데 코앞에서도 놓치는 경우 있죠. 그 텔레비를 보면 아이고 저것도 못 넣나 싶으지만 그 앞에서 가서 심리적으로 흔들려가 몸이 덜덜덜 떨리고 심리가 흔들흔들 하면 그거 안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면 자동에 가깝게 평정심 빨리 탁 잡고 자동에 가깝게 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아지경에 가깝게 그냥 퍼팅 딱 해내려면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타이거 우즈가 그냥 뭐 돈 많이 벌고 하니까 여러분들 와 부럽다 싶죠. 그 사람이 퍼팅을 내가 알기로는 1,000번인가 안 하면 아예 집에 안 갔다 그럽니다. 맞지? 아마 맞다고 거의. 특히 콤비네이션 1, 2, and 뭐 로킥 딱 이런 거 1, 2, 3 내지는 딱 하는 거 콤비네이션 이게 몸에 배였지.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지. 1, 2 때렸으니까 하단 차야지. 물론 의식적으로 다 한 것도 있는데 그게 콤비네이션 이런 건 몸에 그냥 자동에 가깝게 팍 나와야 그게 실전에서 자동으로 몸에 배이는 거지. 골프도 다 심리고 다 그렇지. 몸에 조금만 부담돼가지고 이번에 크게 날려야지 싶어가 몸이 힘들어가고 하면 오비 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야 그러고 보면 진짜 라운딩도 해보고 뭐 읍수 많이 했을 것 같지만 아직 못 가봤어요. 아까 포기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일단 짜증나가지고 언젠가 한번 가야지. 저는 그런데 골프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치고 싶지 않아요. 시간도 너무 낭비되고 한번 치러 가려면 부킹도 힘들고 안 해 우리나라에서. 다음에 저기 여유인데 가가지고 좀 하면 몰라도. 마음속 시작 버튼.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 아 JJ가 지금 여수에 골프장이 있거든. 손에 본 때는 반타작 한순간 당연하죠. 당연하다니까. 주식이 만만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 좀 벌 때 만만하게 봤죠? 큰 코 다칩니다. 2018년대 작살난 사람 천지예요. 항상 그래요. 항상 랠리 한번 딱 하고 그 다음에 박살나는 경우 제법 있습니다. 티칭 프로. 맞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티칭 프로 가지고 있는 것 같네. 참 우리 아버지도 좀 대단한 면 많이 있지. 지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 나이가 75세인데 아직도 골프 연습장 가 하루 종일 살아요. 그냥 매 시간도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어깨 하면서 그렇게 무리하면 운동이 아니고 노동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지는 거 싫어가지고
큰 골프 연습장 같은데 보면 자체 골프 대회 같은 거 하잖아. 1등하고 그럽니다. 결국은 종합지수란 말이 얼추 맞기도 맞는 것이 시장 분석이 우선이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닥터케이 주식 투자 5계명.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시장 분석과 수급이 우선이다. 맨 마지막에 이야기했지만 그게 우선이라고요. 닥터케이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 다섯 개다 실천했어요. 진짜로. 여러분하고 하면서 다 실천했습니다. 지지에서 매수했고요. 저항에서 매도했고요. 수익 잘 챙겼고요. 손절 미련 없이 다 끊었어요. 시장 아니다 싶으니까 잽싸게 다 끊고 나왔습니다. 생각대로님이 이야기했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제가 최고 잘한 것 중에 하나를 꼽자면 현금 100% 내보낸 게 너무 퍼펙트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장 낙폭 두드려 맞았습니까? 현금 100%딱 하고 난 다음에 낙폭 다 피해냈지. 사, 너딱 하고 난 다음부터 쫙 올라가잖아. 그죠? 10% 깨진 게 있습니까? 20% 깨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하고 짭 오래 했잖아요. 지금 벌써 오래 한 사람들 한 7, 8개월 돼 가잖아요. 간혹 7, 8% 깨진 거 하나 있었어. 간혹. 맨날이 아니라. 그럼 먹는 것도 10% 넘게 먹고 가는 거 많잖아요. 거의 7, 8% 이상 먹어가는 게 3분의 1 이상은 되잖아요. 그럼 잘한 거지. 된 거지, 뭐. 진짜 속에 있는 이야기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진짜 속에 있는 이야기? 아, 전 제가 좀 신기해요, 솔직히. 진짜 신기하다니까요. 조금 보여요, 눈에, 진짜로. 재수 없는 이야기인지 몰라도. 올라갈 게 어느 정도 보이고 내려갈 게 눈에 보인다니까요, 진짜로. 그럼 네가 하지. 제가 할 거예요. 제가 할 건데. 여러분들하고 리딩하는 걸로 할 거냐? 제가 제 명예를 가져가면서 또 아니면 저도 무조건 무료는 못 하겠어요, 이제. 2년 동안 했으면 됐죠. 적당하게 여러분들께 보수도 받고, 그죠? 여러분들도 윈윈, 여러분들도 저한테 조언 받아가지고 수익 나고, 그럼 윈윈 아닙니까? 지금은, 저는 윈 아니에요, 솔직히. 명예만 얻었지. 친구를 얻었고 동생을 얻었지. 그죠? 저 지금 몇 시간째입니까? 저 자꾸 그 이야기는 하기 싫은데. 3시간째 아닙니까? 지금 우리 채팅방 있는 중에서 들어와서 그래도 아, 방송 안 해요. 싫어합니까? 한 사람 몇명 있냐고요, 지금. 그냥 보고도 슬 나간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왜? 괜히 들어와 한마디 하면 또 붙들려 있을까 싶어서. 그죠? 아니면 보고 쓱 나가버리든지. 그죠? 누가 뭐라 합니까? 그죠? 아이고, 밤늦게까지 하시네요. 그리고 나중에 그 가면 누가 뭐라 해요? 그죠? 회비 적당하게 받을 겁니다. 1300 남았습니까? 그 1300으로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십시오. 아, 맞다. 아까 한분 무료 채팅방 초대했는데, 객관적으로님, 무료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 들어와서 이 정도면 다음에, 지금 당장 아니에요. 다음에 유료할 때 한번 해볼까 말까 경험하고 싶으면 댓글 남기십시오. 무료로. 지금 부담스러울 거니까 무료로 듣게. 기회 드릴게요. 장사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남아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2년 동안 꼬셔가지고 유료 들어오라고 꼬셨는지.
대놓고 이야기한다고 나중에. 이제부터 무료 안하고 유료 한다고. 그렇다고 무료도 취소 간다 했어요. 지금처럼 아니고, 그죠? 적당하게. 지금처럼 유료할 거예요. 그걸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료로 그냥. 조건 안 달고 그냥 보시라고. 그냥. 론칭 기념 나중에. 사업자 등록증 곧 낼 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리딩하다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까먹었어요 오늘은. 그거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하면 솔직히 한 100만원 받아야 돼. 사실은 그렇게 안 받을 거지만 사실은. 근데 그렇게 안 받습니다. 기본 30만원, VIP 50만원 받을 생각입니다. 억단이 넘어가고 밀착 마크 받고 싶으면 50만원. 아, 그렇게 너무 부담되고 투자금도 얼마 없는데 공부는 좀 하고 싶다. 30만원 리딩도 받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업자 등록 내면 돼. 조건 없어. 사업자 등록 신고하고 금융위원회에다가 닥터케이 주식 아카데미 그 신고만 하면 돼. 저번주 금요일날 그거 쓰다 왔다. 쓰다가 뭐 많아. 근데 써가 내기만 하면 돼. 30만원 50만원 와 회비. 본인이 지 박는 거 생각해봐라고. 한 달에 얼마 지 박는가. 그 지 박을 거 세이브 시켜주는 것만 해도 엄청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인정되면 같이 하면 되는 거고 그거 아니다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저 지금이 아까 이거 마무리하자면 그래서 조금 길게 보면 고려아연 와 낙폭 제법 심했거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트렌드를 그리면서 하락 추세를 좀 돌파해내면서 가는데 여기 이전의 상황을 봐도 좀 보면 그냥 스무스하게 가는 게 아니라 제법 흔들림이 있게 갔어. 그지? 그럼 여기서 밑으로 세게 깨기보다는 적당히 좀 움직이지 않을까. 왜냐면 이 하락 트렌드를 추세 하락 트렌드를 제법 강하게 돌파해냈기 때문에 그때 누가 들어왔다? 여기 인근에 보이냐 이거? 기관이 쑥 들어왔잖아. 약간 꺾이고 외국인은 이제 쓱 꺾이는 추세인데 기관이 좀 들어왔거든 여기 인근에. 평균 단가가 여기서 여기까지라 본다면 36만 5천원에다가 45만원인 것 같으면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서 한 9만원이잖아. 9만원 3만원 아니 4만 5천 빼게 되면 11만원이잖아. 11만원 그럼 여기가 거의 자기들의 평균 단가 인근이거든. 여기 추세선 하단 121이 그럼 여기를 세게 깰 것이냐. 세게 깨면 여기서 들어왔던 얘들은 좁이 되는 건데 여기서 사들어온 얘들은 누가 사들어왔다? 기관이 사들어왔는데 외국인은 슬 던졌고 여기서 사들어온 기관은 좁이 되는 건데 과연 밑으로 깰 거냐. 이건 지키지 않겠느냐 하는 분석을 섞어서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너무 심하게 깨는 것보다 아니 너무 심하게 깨지 않으면 적당히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좀 물려는 있는데 심하게 물린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44만원권이니까 2만원 정도 물렸는데 여러분들 되게 심하게 물린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물려있으니까 운신을 못하니까 라이딩이 좀 깝깝해하고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조금만 더 버텨봐라. 120일 여기를 안 깨면 양호하니까 올라타면 아니면 생각해가지고 올라탈 때 자꾸 비실비실거리면 너가 또 낮에 대응이 잘 안 되잖아.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좀 문제야.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중장기로 묻었다 생각하고 그냥 적당히 한번 들고 가보든지. 이게 밑으로 팍 추세 다시 하락 추세 전환할 것 같진 않아 보여. 추세선 이렇게
왜? 야, 진짜 길게 해준다. 왜? 라이딩이니까. 그지? 여기를 이렇게 대박을 이렇게 깼는데, 이렇게 반등해내면, 이게 추세가 이렇게 또 심하게 이렇게 꼬꾸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생각이거든?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돌파를 못해내요. 무슨 말인지 알지? 밑으로 이렇게 꼬꾸라지려면 여기서 그냥 비실비실하다 그냥 꼬꾸라져야 되는데 여기 인근 가니까 잽싸게 들어올리고 잽싸게 들어올리잖아. 누가? 기관이. 그럼 여기가 지금 저들도 여기 밑으로 깨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 걔들이 돌박들이 아닐 거 아니야. 고려한 요 사들어온 애들 있지 여기. 걔들도 돌박 아니라고. 그리고 보통 한 사들어가면 1년씩 막 끌고 간다. 1년씩 막 이 고려 아연에 대한 분석을 충분히 해가지고 1년도 막 끌고 간다고 그러면 몇 개월이냐? 1, 2, 3, 4, 5, 6, 7. 이제 7개월이잖아. 먹은 것도 별로 없어. 이제 여기 사들어왔던 애들은. 평균 단가 보다 10,000원 올랐어. 15,000원. 야, 15,000원 같은 몇 프로냐? 3% 올랐냐? 구간 수도 반다고 놓으라고. 그럼 끌고 갈 가능성 높다 보면 좀 중장기로 들고 가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일단 생각이다. 너무 쉽게 던지지 마. 아, 나 중장기로 그냥 물리면 그냥 들고 있어. 어떻게 보면 너는 답답하겠지만 너가 아는 게 좀 있는데 이거 다 물려 쓰려니까 또 답답하겠지만 크루드 오일 할 돈 정도 돈 천만 원 정도만 적당히 빼놓든지 아니면 돈 천만 원 있다면 이거 그냥 묻어놔. 그냥 손절 다른 사람하고 해당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해당 안 됩니다. 맞춤 처방하는 겁니다. 맞춤 처방. 라이딩이가 낮에 일해야 되기 때문에 대응이 잘 안 돼요 지금. 그렇다고 여러가지 분석해보면 이 종목이 밑으로 확 처지기보다는 좀 버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해버리고 다음에 올라가고 그러면 너무 억울하니까 외국인이 또 최근 좀 들어오고 기관은 지금 외국인이 좀 최근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기관은 3개월 누적으로 플러스거든. 최근에 좀 팔고 있지만 이제 그러니까 적당하니 내가 중장기로 묻었다 생각해버려 그냥. 그리고 손실 보고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좀 섣부른 이야기긴 한데 적당히 플러스 내고 나와. 45만까지 종목별 순환매 한번 들어오면 이거 한번 탁 올라올 때 있을 수 있어. 45만원권 그럼 그때 딱 잽싸게 팔아먹고 나와. 그때 여기 전고점 라인 아니면 44만원 너 본전보다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정도 이거는 손절하기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근데 여기 막 장대 엉 떨어지고 하면 그때 손절해야 된다. 그때 손절이다. 그냥 적당히 여기서 버티내려고 자꾸 바짝바짝바짝 하면 요거 살짝 터치해도 요 추세선 요거 적당히 여기 인근에서 종가 기준으로 해봐봐. 적당히 땡긴다 싶고 시장이 박살만 나면 적당히 올라갈 거야 아마. 니가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딱 버텨 일단. 여기 이런 거 보면 쉽게 안 죽겠어. 이게 딱 보이는 거거든. 쉽게 안 죽겠어. 여기 봐봐. 대번 뛰어 오르잖아. 이 대번 처지면 여기 빠져야 되는데 대번 들어올려. 푹 빠지면 밑으로 쳐줘야 돼. 대번 들어올려. 대번 누군가 컨트롤 한다는 거거든. 이거 누군가가 있다는 거거든. 누구? 기관이 있다고. 쳐지면 좁이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잽싸게 들어올리는 애 있다니까요. 들어올리면 굿입니다. 들어올리면. 그러니까 아 꼴대 앞에서 자꾸 자빠져. 아, 응? 한번 딱 반등하면 되는데 한번 딱 올라타면 되는데 그게 실전에서도 얼마나 그런 경우 많은 줄 아냐? 크루드 오일 이런 것도 하, 지금 풀빵 찔렀는데 여기야 단가가 풀빵 찔렀는데 한 번만 치고 올라오면 돼. 한번 치고 올라오면 되는데 결국은 못 치고 올라오는 경우 많은데 이건 좀 다른 케이스다고 조금만 위안해보자. 일단은 조금만 그 근거는 수급이 기간에 수급이 제법 있고 외국인 슬 수급이 들어오고 이전에 매매 이거의 패턴을 보면 여기서 장대양봉을 치고 올라간 거 있고 처지는데 장대양봉 올라간 거 있고 처지는데 자꾸 장대양봉으로 들어올리는 걸 보면 누군가가 컨트롤한 거 있다고. 그리고 여기가 딱 지지권이야. 좀 더 버티자. 이렇게 결론 전전일도 봐봐. 그러니까 전일이지. 여기서 장대양봉 딱 박아버리잖아. 42만원 안 깨면 문제없다 했잖아. 문제 있었냐?
대번 올라가네, 42만에서. 나는 이 포인트를 잘 잡아내. 그러니까 비교적. 잘 안 틀린 이유가, 이란 포인트를 잘 잡아낸다고 비교적. 42만 안 깨면 된다 했잖아. 그게 깼냐고. 42만 딱 올라가네. 이런 걸 잘 잡아낸다고. 비교적. 그럼 잘 안 꼬는 거겠지. 예측력이 높으니까, 분석이. 그런 걸 공부해야 된다. 아마 올라탈 가능성이 있다. 아마 올라탈 가능성이 있다고. 근데 야, 내일 장이 거시기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늘 제법 여러 창구에서 들어왔네. 이거 시장 분석 창구, 창구 분석 제법 여러 창구에서 들어왔어. 그지? 자, 추가상 여러분들은 본인들의 종목은 여기 있는 창구를 눈에 확실하게 익히고 메모를 해놔. 메모를 해놔. 야, 여기 메릴린치 맨날 들어오더라. 그럼 얘들이 주포야. 그지? 셀트리온은 옛날에 봤을 때 미래셋 대우하고 메릴린치 많이 들어왔거든. 미래셋 대우 여기 많이 들어오거든. 그지? 기가 물량일 수 있어, 이거. 메릴린치 반대에 가 있네. 그지? 왜? 흔들흔들 하는 거 보이거든. 얘들 완전 단타거든. 나도 단타다. 멜린치야. 여기서 안 버티고 있는다. 던진다. 던지고 다시 사놓고 또 던지고. 이제 이런 장중 외국인 창구 분석법이라는 방송 있어요. 병이 안 봤지? 그지? 그럼 안 된다. 봐야 된다. 장중 외국인 창구 분석법이라는 방송 있다고. 사업자고 업종이 있던데 뭔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난다. 회사 이름 정했다. 회사 이름 닥터K 투자, 아 닥터K 주식 아카데미. 와, 12명 끝까지 안 나가네. 1번 눌러 예이야. 어떤 분이 있습니까? 제가 제 마음속에 가산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더 케어 해드릴게요. 와, 정신이 혼미할라 그러네. 청우님도 제법 오래 있네. 와, 기영님 아직 안 주무세요? 와, 대단해.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하러 나와서 듣고 있다.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와, 대단해. 피곤하다 이제. 아, 슬슬 마쳐야 되겠다. 그래 놓고 아직까지 하고 있어. 아까부터 마쳐야 되겠다 해놓고. 현재 상황 다우존스 마이너스 1.5% 하락, 나스닥 마이너스 1.69% 하락. 인버스 들어갔다 이거죠. 진짜 미치겠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인버스 들어가라 그래. 근데 미국장 빠져. 그냥 찔끔 빠진 거다. 이거 1.5씩 막 빠져. 야, 참 미치겠다. 자, 잘 자요. 아, 미치겠어. 겐또가 아니다. 겐또가 아니다. 정확한 분석에서 들어간 거다. 타이밍도 진짜 죽였다. 어디 갔냐? 미스틱 님이 있어야 되는데 인버스터 갔다 했거든. 분명히 내 기억나네. 빠르다 그랬어.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뭐야?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는데 무슨 인버스 그랬잖아요. 근데 5%도 갔다 해서 그럼 됐어. 나중에 내일이라도 올라타고 나오면 적당히 그때 넣으면 된다. 오늘 방송 듣고 넣었나 모르겠다. 오늘 여기 이렇게 사 들어가는 거지. 틀렸습니까? 밑으로 팍팍 까지고 있는데 안 했잖아. 빡 돌파하고 딱 돌파하는 거 보고 딱 사놓고 한 방에 다 말고 한 번, 두 번, 그 다음 적당히 또 세 번, 네 번 이렇게 사 들어가야지.
밑에 박박 끼고 있는데 뭘 산단 말이죠? 아닙니다.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휴. 자,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이번 추석, 아, 설날 때 특별한 일 없으면 미친 듯이 공부하십시오. 주식 기초 강의 미친 듯이 돌려보십시오. 공짜 아닙니까? 공짜. 누가 180회 이런 거 올려놓습니까? 저 나름대로 부족한 거 있겠지만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볼만하다고. 안에 내용도 다 있어요, 솔직히. 그죠? 공짜 아닙니까? 공짜. 시간 아깝지 않을 겁니다. 딱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거. 아유,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이거 뭐 뭔 소용? 이런 거 말고 딱 실전에 필요한 거 다 올려놨어요.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공부. 그리고 댓글 달고요. 나눠집니다. 처음에 공부 좀 하다가 쓱 멈춘 사람 있고요. 끝까지 하는 사람 있고요. 아예 안 하는 사람 있고요. 했다고 거짓말 치는 사람 있고요. 저 다 알아요. 하는 거 보면 알아요. 하는 거 보면. 지금 현재 가장 칭찬하고 싶은 사람은 레이첼입니다. 그 사람이 실패할 것 같아요. 이대로 쭉 가면 그 사람 무조건 성공해요. 제가 보기에. 그 다음에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 라이딩이야. 그리고 JJ야. JJ는 워낙 아직까지 멀었으니까 11월달에 해가지고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따라가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좀 되게 혼란스러울 거예요.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 본인이 하면 안 되는 매매를 어떻게 보면 약간 무리하게 같이 따라하는 거라서 좀 그렇고. 그런데 단타의 기질이 좀 있어. 병인은 아직까지 공부도 해야 돼. 기영님은 잘 모르겠어요. 실력이 있다는 건 아는데 매매 행태를 제가 잘 못 봤기 때문에. 근데 20년 이상 됐고, 아,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아, 그죠? 잘 했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매매 내역을 잘 못 보니까. 근데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는 상당한 그래도 아, 레벨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 매매 내역을 보면 이제 제가 아, 어느 정도인지 아는데 그걸 못 봤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라이딩이는 본업이 있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야간에 만약에 크루드 오일을 좀 열심히 해가지고 잘 해내면 라이딩이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사람은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허니 고고는 요새 바빠가지고 못하고 있다 그러고. 일단 현재 1등은 레이첼입니다. 잘하고 있어 진짜. 하라는 대로 잘해. 그리고 딱딱딱 센스가 있어. 센스가 그래야 맞아떨어지거든. 알아서 팔아줬으면 하는 상황. 아까 내가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방송한다고 정신없이 이것저것 본다고 이거 내가 놓친 것 같아. 말 안 한 것 같거든. 그럼 알아서 팔아줘야 돼. 알아서 잘 가다가 여기 깨지면 이게 매도 시그널입니까? 매수 시그널입니까? 본인들이 다 알잖아. 알아서 챙겨주면서 안 토해내야지. 3분의 1 익절했습니다. 3분의 1 익절. 또 그러면 야, 까지면 더 던져 이러면서 체크 내가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더 좋잖아. 그런데 아까 SDI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많이 쳐주니까 일부 끊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주면 내가 환기도 되고 이렇게 내가 보게도 되고. 딴 거 막 이야기하고 있으면 못 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자기 종목은 알아서 이렇게 끊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 이거 장대 운봉이니까 딱 보니까 끊어야 되겠다 판단이 들거든. 본인이 운봉이 너무 크거든. 안 토해내고 싶어서 끊었다 하잖아. 그리고 다시 사놓다잖아. 다시 사놓다잖아. 그지? 사 넣자마자 또 먹었다? 끊어내라 하잖아. 일부만 들고 가고. 왜? 내일 수납에 좀 들어올 수 있거든.
이노베이션은 조금 맛이 가는 것 같아서 그냥 끊어버렸어 그냥. 그럼 여기서 샀으니까, 여기 이런 데 샀으니까 부르스잖아. 이런 것도 알아서 좀 끊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조금 아쉽지. 팀워크로 봤을 때는 본인들이 이런 거 끊어야 될 때 알아서 탁탁탁탁 끊어주면서 잘 챙겨나가면, 어, 그래, 잘했다. 딱 이렇게 되는 건데, 내가 말 안 했다고 그냥 쭉 들고 있으면 참 그렇다는 겁니다. 뭐 변명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렇게 해주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수급들은 알아서 탁탁탁탁 자기 알아서 끊고 나간다는 거죠. 지우가 그랬거든. 지우는 완전 자율적인 매매를 하는 거거든. 내가 예를 들어서 사 이러면 샀습니다. 끊으라 말하는데 여기서 익절 오케이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힘이 덜 들죠. 매수 타이밍 나왔다 여기 올라타면 사세요 해놓으면 여기 인근에서 딱 보고 있다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올라타면 살아있다 매수 오케이 잘했다고 이렇게 돼줘야지. 제가 일일이 다 너무 힘들어요. 딱 깨지면 매도. 그러니까 제가 칭찬을 많이 했죠. 야씨 아바타네. 내가 끊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알아서 툭툭 끊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 아닙니까. 100%가 수익 나죠 하락장에서. 종목은 적당히 똑똑하게 뽑아준 거 중에 하다가 이제는 본인 좋아하는 종목으로 쑥 해가지고 그건 뭐 자기 스타일이니까. 요새 장가 간다고 정신이 없는가? 영 소식이 없는데. 감사 외부기관 감사하러 다니고 뭐 등등등등 그죠? 너도 준비 좀 더 하고 좀 더 해. 그러니까 급하게 너무 할라 하지 말고 금액을 조금 줄여. 지금 금액이 어떻게 보면 좀 커. 내가 보기엔 그 금액 하면 안 돼. 딱 3분의 1로 낮춰. 지금 손해본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벌어가면 된다고. 안 까져야 돼. 기본 안 돼 있는데 큰 돈으로 하면 벌 것 같지? 더 깨진다. 그럼 멘붕 딱 오면서 더 무너져. 지금 다행히 약간 퐁당퐁당 하면서 깨지다 벌다 하면서 약간 무너질 듯 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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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게 데미지 큰 거 한 방 딱 두드려 맞으면 팍 무너질 뿐다. 그러면서 완전 아작난다고. 그런데 내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가겠지만, 응? 왜? 그렇게 안 만들 거거든. 혼자서 이상한 종목들 삽질 마지 마. 그런데 하란 거 위주로 해봐봐. 일단은 괜히 이상한 거 들어가지 말고. 하란 거 해가지고 맨날 깨지면 네 마음대로 해 그냥. 알겠지? 하란 거 해가지고 맨날 깨지냐고. 깨지는 거 한 개 두 개 먹는 거 대여섯 개 그럼 됐지. 하나도 안 깨지고 어떻게 하냐 사람이. 나 사람인데. 응? 이거 뭐 아까 위에다가 실컷 설명 다 해놨는데 물론 뭐 딴지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뭘 어떻게 들고 가면 되지? 어? 이걸 뭐 어떡하냐고. 이게 뭐 이게 죽었습니까? 20일이 깨졌습니까? 여기서 샀는데 뭐 10%가 빠졌습니까? 5%가 빠졌습니까? 보합 비슷하고 오늘 늦게 들어간 사람이 여기서 들어왔으면 거의 보합 비슷하고 오늘 조금 이제 들어가라 했으니까 그게 빠져서 그렇지. 빠져봤자 얼마 빠졌습니까? 몇 백은 빠졌다. 몇 백은. 아유. 나쁜 뜻으로 물은 건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그래 걱정되냐고. 이게 들고 가면 되지. 내일 갑자기 부글부글 떨어지면 그때 안 물어보는 거지. 그런 거 아닙니까. 옛날에 없는 사람 이야기하면 뭐 어떨지 모르는데 인신 공격이 아니니까 0.8% 빠지는데 어떡할까 이런다고. 뭐 0.8% 빠지는데 뭘 어떻게 해요. 들고 가면 되죠. 제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손절하는 거 좋은데 0.8 빠진다고 많이 빠지는데 어떡할까요 이랬다니까. 딱 정확한 워딩이 많이 빠지는데 어떡할까요. 0.8이 뭐가 많이 빠지는 겁니까. 그 계좌 안에는 33%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한 개 말고 10개 마이너스 4개 플러스인데 10개는 유료방에서
받은 거, 4개는 내한테서 받은 거. 30% 마이너스 3개, 20% 마이너스 3개, 나머지 10%권. 닥터 K 4개는 전부 플러스. 근데 0.8 빠지면서 많이 빠진다 말이 맞습니까? 한 30% 빠져야 많이 빠진다 해야지. 30% 빠진 것도 안 들고, 안 팔고 들고 있는데. 그죠? 인신공격 아니라 했어요, 분명히.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오늘 되게 피곤해요. 잠 억수로 많이 못 잤거든요. 낮잠은 아니 초저녁에 살짝 잤다고 이렇게 또 해버리면 컨디션 별로 안 좋아지는데 한 5분 안에 마칠게요. 진짜입니다. 빠지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8 인버스 성공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거품만 묶게요. 인버스 성공하면 야 씨 쭉 들고 가라고 난리치다가 다 던지고 인버스 들어가니까 밑으로 빠지네요. 보셨습니까? 딱 이렇게 할게요. 잘 안 빠지네. 잘 안 빠져요. 우리나라 아직까지 야간에서 안심 못해요. 야간에 보초만 세워놓고 있다가 그냥 주간에 흔들흔들하다 밑으로 착살낼 수도 있고 뭐 몰라요 아직까지. 어쨌든 인버스도 크게 손실날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빠진다. 신서 제발. 그래 좀 해줘야지. 기도빨 좀 받는 거 아니야? 신서 어제 기도 많이 했나? 하나님 들어주실라나? 그런 기도 원래 잘 안 들어주시던데. 7600원인가 그렇잖아. 500원인가. 야 그게 가려면 진짜 상당히 힘든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여기서 딱 질러 넣어야 되는데. 참. 경험이다 생각하고 다음부터 잘 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 올라간 거 먹는다고. 이게 뭐하고 똑같은 줄 알아요? 말하면 끝도 없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야기를 여기서 딱 한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 끝도 없다니까요. 말하면 끝도 없다고. 요날 딱 이야기했습니다. 낙폭 과대네. 잘 가던 종목이 갑자기 퉁 빠지면 반등 나온다. 주식 시장 초 탈출 팁 8입니다. 7, 8 다 연계된 겁니다. 그죠? 낙폭 과대. 스트레이트로 쫙 가던 게 갑자기 퉁 깨면. 이건 7이고 이게 8 정도입니다. 갑자기 잘 가던 놈이 푹 하고 깨면 리바운드 한번 나온다. 이 8이거든요. 팔고 뭐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시장 바닥권인데 자꾸 외국인 사 들어온다. 그게 8. 그죠? 7은 이렇게 푹 빠진 거 하나 할 수 있다. 9는 요렇게 스트레이트로 잘 가던 종목이 딱 올라타는 거 할 수 있다. 그렇게 내가 명칭을 했을 뿐이지 순서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 말씀이 달콤하더라. 졸았다? 기도하다 졸았다? 아니면 뭐 아 지금 졸았다고? 한샘? 어 피곤해. 아 진짜 피곤해. 그래서 요거까지 이야기하고 그래서 요 빠졌다고 여기서 60만원, 여기서 45만원, 15만원, 여기 50만원, 여기 15만원 빼면 35만원, 35만원권이고 240일 지지받고 있고 이쪽 가면 여기 33만원 있고 한 번 더 쳐줘도 사 들어가면 낙폭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난다. 단기간 40만 가는 거 보여주겠다. 바로 갑니다. 바로 간다. 이게 지금 인버스하고 비슷한 상황이다. 비슷한 상황이다. 스트레이트로 까졌다. 그러니까 반등 나오면 제법 먹을 수 있어. 근데 과연 종목하고는 좀 다르거든. 과연
과연 외국인이 많이 사들어오는데 그렇게 심하게 반등 놓을까? 그게 이제 좀 그런 거죠. 알수 없어요. 근데 봐야 돼요. 봐야 돼. 자, 뭐하고 연관돼 있다? 자, 옵션 만기일이 다음 달,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근데 우리 연휴가 연락에 낀게 있어. 그러면, 거의 하루 이틀 3일. 3일은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오늘이 그러니까 만기일 중에 만기일이 14일이거든요. 생각보다 한 3일 정도의 프리미엄이 더 급격하게 빠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아직까지 만기 권역은 아닌데 그런 것도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된다. 자, 기영님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주식 선물도 하겠다. 기영님, 셀트리온 주식 선물 있습니까? 번호 하나만 좀 가르쳐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주식 선물 옵션. 차트는 주식 선물 옵션. 호가 보면 되잖아. 차트도 있긴 있어야 되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 선물. 셀트리온은요? 어디 들어가야 돼요? 잠깐만. 주식 선물 옵션. 차트는 안 보인가? 차트는 번호 넣으면 나오긴 나오겠죠. 이제 공매도 세력이 돼볼 겁니다. 아시겠죠? 선물 매도 때릴 거예요, 이제. 주식 선물. 선물 매도 때리면 공매도하고 같거든요. 점점점점 스펙트럼을 넓혀나가겠다. 여러분들 수익 내게 하기 위해서 스펙트럼 넓혀가지고, 옵션, 주식, 인버스, 종목, 다 하겠다. 차트는 현물 보면 되고, 주식으로 그냥 매매. 와, 안 주무세요? 참, 대단하네. 선물, 잠깐만. 주식 선물 옵션, 현재가. 주식 선물. 주식 선물 종합 바로 주문 필요 없고 솔직히 나는 그냥 그건 보면 되니까 아 진짜 피곤하다 진짜 얘가지고 셀트리온 치면 되나? 헬스케어 기초자산 나오네 어떤 놈을 쳐줘볼지 한번 봅시다 이제 공매도 할 거예요, 공매도. 둘다할 거예요. 올라가는 장에서는, 내려가는 장에서 너무 손 놓고 있기 싫어, 이제. 올라가는 장에서는 주식으로 먹고, 내려가는 장에서는 인버스하고, 공매도. 올라가는 장에서도 희말이 없는 새끼들 주식으로, 선물로 때릴 겁니다. 공매도 때릴 겁니다, 이제. 그것도 할 거예요. 얘들 좀 쳐줘줄까? 마음에 안 드는데. 삼성증권. 거래가 많이 되나 모르겠네. 이마트. 몇개 보이네. 이마트, 두산 인프라코어 이거 뭐 짜다 좋겠냐? 두산 인프라코어 일단 딱 보고 네이버 별로거든. 네이버 그다음에 은행주 별로거든. 기업은행 그나마 나은데 두산 중공업 이런 거 별로거든. 봐야 되겠지만. 강원랜드?
뭐 있는가 보는 겁니다. 삼성물산 카카오도 별로거든. 카카오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는 좀 한미약품 메디톡스 봤습니다. 됐어요. 삼성전자 콜 옵션 풋 옵션 선물도 있고 옵션 그죠? 옵션 좀 거시기 하고 아 주식 선물은 한 달마다 만기입니까? 이거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2월물 3월물 막 있네. 넵 오케이. 셀트리온 셀트리온 있어요? 셀트리온을 현물로 먹기도 하고 선물로 매도도 때리고 한번 해봅시다. 되는지. 셀트리온 있나? 이 검색 어떻게 하지? 여기서 하는가? 어이. 선물만 볼래. 아유 귀찮아. 아 여기 있구나. 셀 있네. 있다잉. 있다잉. 이제 셀트리온 공매 세력이 되는 거야 이제. 딱 기다려. 셀트리온 매수 앤드 매도도 합니다. 이제 셀트리온 셀트리온 매수 매도 방송 셀트리온은 제목을 뭘로 만들어야 되지? 이제 먹을 때 올라갈 때 먹어주고 내려갈 때 먹어주고 한번 해볼랍니다. 셀트리온 1년 넘게 봐왔어.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충 알아. 최고 많이 봐왔어 이때까지 방송을 했기 때문에. 매도도 때립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거 적어 놓으십시오. 자 지금 있는 사람들 와 나머지 많이 하려면 머리 아프고 셀트리온 일단 매수매도 다 할 겁니다. 여기 여기 자 장번호는 적당히 알아서 다 적으시고 주식 선물 옵션 주문 종합 자 적으세요. 주식 선물 옵션 주문 종합 그리고 셀트리온에 여기 돋보기 들어가 가지고 셀트리온 치고 2월물 2월물 누르면 돼. 2월물 2월물 봅니다. 이제 적어놔야죠. 1위가 주식 종목 검색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뭘 해야지 그러면?
같은데. 아, 이거는 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아까 말했다시피 이거 차트 보고 그냥 이거 호가에서 그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그죠? 아, 눈 아파.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다 조져볼까 그러면? 치. 이거 봐, 이거 봐봐. 아이고 참. 자, 차트는 현물 보면 되고. 한샘. 어휴, 잠깐 한샘 잠깐 먼저 보고. 한샘 71,000원. 이거 싱크대 만드는 회사인가? 부엌 가구 맞지? 1위 기업? 부엌 가구 인테리어 1위? 패스. 처음 뭐가 그래 좋겠냐고 박살났다가 이제 반등하려는데 그냥 패스. 센 거 하라. 딴 것도 할 거 천지다. 시장에서는 소외됐다. 다시 한 번 더 기관 외국인 한 번 딱 보고. 아, 별로다.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딴 거 좋은 거 천지입니다. 이런 거 눌려주든지 삼성, 아, 현대차 이런 거 적당하니 올라탈 때 내지는 이제 이런 것도 조금 관심은 있는데 등등등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거 눌려줄 때 이런 거에 강한 종목 업종 대표주로 들어가라. 부엌 가구 싱크대 해가지고 얼마나 벌겠냐. 야, 외국에도 진짜 근데 와 삼성전자 쓸어 담았어.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시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계산해 봅시다. 760만 주 샀거든요. 제가 말을 그렇게 많이는 안 해도 눈치 까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외국인이 플러스 막 들어와도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데 많이 집중됐기 때문에. 그리고 시총 1위부터 5위까지만 붙들어 놓고 나머지 그냥 적당히 패대기 쳤기 때문에 크게 영향가 없을 수 있었거든요. 사실 우리 포트도 그랬고 약간 뜨기 전에. 자, 760만 주 곱하기 45,000원 하면 얼마인가 하면 와우 3,450억 들었어. 그죠? 삼성전자만 3,450억 들었어. 삼성전자만. 그죠? 오늘 매수세가 얼마였는가 하면 삼성전자만 샀네? 물론 그렇진 않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뭐 시장이 뭐 크게 안 빠져서 너무 안심하면 안 된다. 그죠? 선물로 교란을 연락이 하면서 적당하니 플러스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이것만 플러스만 봤다면 시장이 이렇게 출렁출렁 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 놓쳤다. 삼성전자만 연락이 샀고 나머지 좀 패대기 친구도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일에 대한 시장에 대한 생각은 좀 더 미국이 반응하는 것도 그렇고 밑으로 처지기 더 쉽다. 딱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돈 파란 거 있죠? 셀트리온 만약에 밑으로 처지면 셀트리온 선물 매도 때릴 거예요. 셀트리온 여기 딱 올려놓습니다. 있네 미리. 전 다 던져라 그랬어. 분명히 다 챙긴다 그랬습니다. 밑으로 처지면 셀트리온 매도 때릴 겁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위에 상단에 있습니다. 갑자기 주식 선물 옵션 셀트리온 매도 때려 딱 이럴 겁니다. 그래 먹는지 한번 봅시다. 올라가면 매도 안 해요. 올라가면 22만 원 매도 때릴 겁니다. 장이에요 여기. 내려오면 당분간 매수 잘 안 할 겁니다. 여기 오면 매수는 한번 생각해 볼 거고
밑으로 처진 매도 때리라고 난리 칠 겁니다. 이제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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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밑에까지 20만까지 먹으러 갈 겁니다. 또 올라가는 거 먹어주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 5% 먹어주고 또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서 거품만 물어볼게요. 봤냐고. 거래는 대형주 위주로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셀트리온 삼행지 매도 다 때려버릴 거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주문창 하나 열어놓습니다. 딴 거 쓸 때만 붙여야 해요. 개수가 다 차가 돼요. 피곤해. 머리가 띵하네. 아, 자야 되는데. 이거만 딱 하고 진짜 잡니다. 아, 피곤해. 내일 못 일어난 거 아니야? 주식. 아, 선물 옵션. 주식 선물 옵션 주문. 종합. 나도 열고. 이것도 고정시키고. 고정돼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다려. 이제 씨, 두 개 다 공매도 세력이 되어버리겠습니다. 세력까지는 아니고, 그죠?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푸 때리라고 이제 할 겁니다. 왜 진작 이 생각을 안 했을까? 왜? 그때는 그랬나 보죠. 뭐, 그죠? 이제는 더 잘하기 위한, 더 프로페셔널이 되기 위한 여러가지 상품을 준비해야 될거 아닙니까? 인버스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때릴겁니다. 이제 주식 선물로 밑으로 빠지는거 눈에 보이는 놈들 있거든요. 안 놓치겠다. 우리 팬들 빠지나오고 난 다음에 때리겠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밑으로 쳐질 수 있는 모양 충분히 돼 있거든요. 올라타면 몰라도 올라타도 여기가 때리면 돼요. 매도 때리면 돼. 거의예요. 여기 넘어가기 힘들 겁니다. 아마 혹시나 장 내일 좋아가지고 이렇게 장이 좋은 게 아니라 혹시나 이게 한 번 더 들어와가 쭉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마 처질 가능성 더 높을 겁니다. 비교적 요새 순환매가 며칠 지속이 안 되고요. 이 그래도 3일 정도 지속했거든요. 제법 길게 치수겠어요. 그러면 비교적 하루 더 치고 갈 수도 있는데 치고 올라가면 오히려 떨어질 것 같으면 매도 때리겠습니다. 오히려 올라간다? 올라가면 손절하죠. 뭐 볼린저 밴드도 위에 있거든요. 여기 60일 그 위에 볼린저 밴드 있기 때문에 위로 치고 올라가기 좀 힘들어 보여요. 밑으로 깨지면 바로 매도 때려 봅니다. 밑으로 까지면 20만원까지 노릴 겁니다. 내일 아침에 딱 보자마자 생각 좀 해볼 거예요. 사람들 놀라겠는데 갑자기 선물 매도 때리라고 주식. 이거는 뭐 신청하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까? 기영님, 이거는 뭐 신청하고 말고 뭐 그런 거 없습니까? 한번 봅시다. 내가 아직 댓글 다 못 봤거든요. 아, 이거까지만 딱 읽고 고맙게요. 화면 캡처. 3월물 보통 2월물 청산하기 전에 하루 이틀 전에. 그렇죠. 차월물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현물 호가하고 비슷하게 연동되고 다 조져주세요. 한샘 성추행 사건으로 기업 이미지 추락 두들겨 맞았다. 요 사이, 어우, 눈 아파.
진짜 이것만 딱 읽고 그만합니다. 이제 너무 오래 써. 아. 아유, 아, 자, 잘 읽어봤습니다. 와, 수고 많았어요. 아, 저도 되게 하다 보니까 되게 오랫동안 했는데 내일 위해서 진짜 자야 돼요. 내일 아침 중요한 날입니다. 중요하고요. 아, 여러분들 아, 오랫동안 끝까지 있은 분 누군가 체크하고 싶습니다. 1번 눌러보십시오. 누가 지금 시간까지 열심히 같이 공부하고 있었는가 체크하고 싶습니다. 주식 선물 계좌 개설을 하려면 일정 시간 모의 투자해야 되고 인터넷 강의도 들어야 된다. 빨리빨리 준비해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다들 준비해 놓으시고요. 기본 예탁금 3천만 원 써야 된다. 그러니까 안 해보니까 저 모르잖아. 그죠? 자, 주식 선물 계좌 개설하려면 일정 시간 모의 투자 해야 되고 인터넷 강의 들어야 되고 기본 예탁금 3천만 원 써야 된다. 메모해 놓을게요. 모의 투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강 들어야 되고 계좌에 3천만 원 써야 된다. 그럼 주식 아 그 선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물의 기본 전금 정도하고 똑같은 겁니까? 아니,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당장은 크게 뭐 그거지 못하겠네요. 그죠? 그럼 이야기는 해놔야지. 돈 있는 사람들한테 할 거니까 준비해라 이렇게. 병이 너 내일부터 교육받아 그러면 열심히 하려면 여자분한테 물어보면 되지.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아, 진짜 오랫동안 했어요. 또 4시간 했습니다. 이야, 앉아서 물 떠러 한두 번 간 거 빼고 또 4시간 했어요. 아, 그죠? 닥터K가 이렇게 끝내주게 앉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매매 한번 하면 8시간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자에도 지근득하게 오래 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밤늦은 시간까지 진짜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자, 다른 분 볼 수 있으니까 구독 안 눌렀으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죠? 광고 좀 봐주시고, 추천 방송 좀 봐주십시오. 저는 내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방송 하니까 힘드네요. 수고 많았습니다. 내 네 눈 딱! I'm Dr. K, yo! I'm Dr. K, yeah!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eah!